72회 헤라 TV 돌아왔습니다. 자, 아니 왜 창이 이쪽으로 와 있어? 이 저기 오야 오야 보여줘야죠. 채팅창 안 보이면 답답합니다. 제가 채팅창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172회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간? 어떠셨나요? 어디 봅시다. 지우 아가는 일본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13살 지우는 헤라 엄마 팬이구만. 이야기. 엄마 이뻐,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라. 엄마 이쁘다고 해주는 게 제일 이뻐. 어디 봅시다. 자, 정준하기, 군밤하기. 아니, 그 채팅창을. 세라하기, 냉정결정사 이야기, 미셸하기, 숙희하기, 진하기. 사랑뿜뿜 진 이야기. 5년주하기, 지우하기, 느리나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한번 달려볼까요? 지우하기가 제일 먼저 일빠따로. 헤라엄마 안녕하세요. 저 13살 지우예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켰는데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먹통이었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연고미 배에 올려놓고. 연고미 배에 올려놨어, 아가? 영채께 빌었는데 핸드폰이 돌아왔어요. 와우, 우리 애기. 헤라엄마 사랑해요. 헤라엄마가 계신 덕에 전살수 있었어요. 살수 있었어, 우리 애기? 그런 거 누가 가르쳐줬어? 이런 표현을. 우리 지우아가. 응? 아이고, 이뻐라. 엄마도 우리 지우, 헤라 엄마도 우리 지우아가. 너무 사랑해, 아가. 응. 축하한다. 그리고 연고미 배에 올려놓고 핸드폰 고친 거. 나나학입니다. 헤라 엄마 요 며칠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어요. 이것도 수치 나가는 건가요? 헤라 엄마께서 자궁에 수치가 확 차 있다 하셨는데 나가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네, 나가는 거니까.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와 자궁에 좋은 아픈 마음의 호, 자궁에 좋은 호 많이 들으세요. 헤라엄마 영상 볼 때마다 행복 뿜뿜해요. 감사해요, 헤라엄마 하셨어요. 아, 나도 고마워요, 우리 애기. 수지 김학입니다. 헤라엄마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호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는 요구가 많아요. 자, 일단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지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호도해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수지 아기를 이렇게 예쁜 핑크색으로 싸줄 거예요. 자, 영채여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자, 됐지, 우리 애기? 자, 이마음악입니다. 헤라엄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쳤는데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방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허리가 다쳤습니다. 5년 전쯤에도 그냥 택시에서 내렸는데 허리가 다쳐서 일주일 고생했고요. 요즘 매일 한의원 가서 침 맞는데 아직 안치가 안 되었냐며 간호사분들이 놀랍니다. 저의 어떤 마음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다치는 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마음악이는요. 수치 당할까 봐 너무 두렵네요. 자기 수치 보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 아기는 신장에 좋은 호, 척추에 좋은 호, 그리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수치 당한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두 가지, 네 가지 들으면 됩니다. 자, 이게 허리, 다친 허리 이렇게 손대고 호 들어갑니다. 명채요. 나는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저랑 놀고 싶은가 봐, 우리 아기들이. 별로 슈퍼챗 안 쓰고 질문이 별로 없네요. 이말 하자마자 하나 올라왔어요.
으오으 아기. 아, 근데 발음을 꼭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아기? 조금 예쁜 닉네임으로 고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으오으 아기가 질문했습니다. 혜라님, 저꽤 마음 있던 남자랑 데이트했는데 저도 모르게 폰하고 딴짓하다가 데이트 망쳤네요. 남자가 제톡 일시판 상태이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시판 상태가. 아, 기분 나쁜 거지. 그대가 무시했잖아, 먼저. 데이트하는데 폰 들고 하면 얼마나 무시당한 기분 올라와요. 너 꺼져버려, 이런 건데. 남자도 그런 거예요. 저는 데이트하고서 그 사람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완전 끝난 거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아직 이제 그대 행동에 따라 다르지. 그대가 여기서 멈추면 끝난 거고, 끝나기 싫으면 매달리세요. 다시 톡해서, 사실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수줍어서 폰하고 딴짓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줍어서 폰하고 딴짓했는데 내 마음이 전달이 안된것 같다. 미안하다. 사실 당신 되게 다시 만나고 싶고 좋아한다.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한번 톡을 보내보세요. 그럴 용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고 남자 마음이 움직일 거야.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자, 유비학입니다. 헤라 엄마 4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만 권태기가 왔습니다. 장거리라 한 달에 한번 만납니다. 요즘은 남친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 빼고 외모, 성격, 비전에 단점이 보이고 설레지도 않고 잔잔해서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친이 저를 너무 사랑하게 헤어지는 것도 너무 겁이 납니다. 저를 사랑해 주는 남친이 있는데 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지 자책하는 요즘입니다. 제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남자만 사랑해 주면 안 되죠. 자기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연애할 때요. 사랑받는 것만 해서는 재미가 없어요. 사랑도 받지만 내가 엄청 좋아할 때 그게 더 재밌는 연애야. 여러분 같으면 사랑을 받기만 하겠어요? 주기만 하겠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럼 주는 게 훨씬 재밌는 거야. 두 개를 원래 같이 동시에 하면 가장 재미있죠, 그쵸? 설레고. 그런데 이야기는 받기는 하는데 주지를 못해. 그럼 재미가 없죠. 자, 주지 못하는 건 어떤 마음인가요? 사랑을 주는 것을 수치 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사랑 주는 거, 사랑을 수치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수치 주는 마음의 호가 있나요? 사랑 주고 받는 것을 수치 주는 마음의 호 없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세요. 사랑에 빠지는 걸 두려워한다거나 또는 사랑이 안 나와 이럴 때는 사랑을 못 주는 거죠. 왜?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수치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걸 수치 주는 거죠. 사랑받는 마음을 수치 주는 호, 사랑 주는 마음을 수치 주는 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그걸 녹음합시다. 자, 차윤정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아고 우리 애기 안 다쳤어? 안 다치면 된 거지. 부주의해서 사고 낸저 자신을 미워하면서 평생 존재 자체로 짐덩어리라고 스스로 가해한 저 자신을 또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밤 꿈에 헤라 엄마도 나오시고 어제 근처에 사시는 도바님도 연락이 오셔서 사랑 주고 가셨어요. 현실의 아픈 일들을 아픈 마음을 느끼는 일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볼수 있는 힘을 길러주신 헤라 엄마 감사해요. 하고 이뻐라 우리 애기. 우리 애기는 사고 나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영채님이 사랑하겠어. 우리 아기 영채님이 축복하지. 아가야 너무 이쁘다. 우리 애기 헤라 엄마한테 너같이 이쁜 제자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애기 이뻐. 자, 아픈 마음 지금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그 사고가 이렇게 나는 건 우리 애기가 그 아픔을 자꾸 버리는 거야. 너도 모르게 아픔을 버리니까 사고가 나니까 그때서야 아픔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아픔을 버리는 마음을 위한 호가 있을 거야, 아가. 아픈 마음을 버리는 마음을 위한 호. 그걸 많이 들어라, 우리 애기. 그다음에 사랑 뿜뿜 진이야기입니다. 헤라 엄마, 진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아이 키워놓고 다시 일하고 싶은데 우체국 공무원 시험을 볼지 결혼하기 전 했던 영어 강사 일을 할지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뭘 잘할 수 있을지 마음에서 자꾸만 싸워요. 아가, 아직 일할 기회가 안 됐잖아. 에고는요, 미리 계획하고, 계획대로 이제까지 된 분, 손 들어봐. 지금 이 동영상 보면서, 나 이제까지 내 인생이 계획대로 착착 됐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영체 인도로 그냥 가는 거야, 본래 인도로.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아기가 크고 이제 일을 해야지 딱 했을 때, 그때 본래가 갖다 줘.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기회가 와요.
우연히 그 일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 일을 시험 볼 거라면 시험 볼 누군가 권한다든가, 뭔가 기회가 와요. 꼭 우연처럼, 운명처럼 오게 돼 있어요. 이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머리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에고는 그걸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본래에게 맡기세요. 영체께 기도하시면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올 겁니다. 아셨죠? 김혜영 아기입니다. 헤라님, 눈 오던 날 주차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무릎팍이 깨졌어요. 아야야. 아유, 아프겠네. 많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낮에 멀쩡했는데 그날 밤에 속이 너무 아프고 쓰려서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 이후로 속이 계속 안 좋아요. 무슨 마음 때문일까요? 아, 우리 혜영 아가가 수치가 열린 거예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 위장에 있는데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무릎에 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관절염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은 그 무릎에서 배출이 안 되는 거야. 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 근데 무릎팍이 깨지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배출되니까 그제서야 줄줄 위장에 있던 게 나가는 거예요. 속이 계속 안 좋은 건 속에서 위에서 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좋은 거죠. 명연발음이에요. 속이 안 좋다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호를 듣냐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위장에 좋은 호. 이렇게 들으세요. 두개 번갈아서. 자, 여러분, 영체 체험후기 한번 읽고 갈까요? 여수 휴가 지난번에 갔다 왔죠? 혜란마가 여수 휴가 후기 올렸습니다. 우송 이야기예요. 지역 리더기죠? 별님 사연이에요. 버림받은 아픔이 큰 전라도 이곳에 혜란님 오신다고 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강화된 정부 시책으로 모임 며칠 전에 지역 도반들과의 티타임이 취소되었습니다. 혜라님과 도반님들이 같이 만날 것을 생각하며 기쁘고 설레며 조심스럽게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고 눈물도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리더 도우미 중몇 명만 가는 상황에 미안함과 두려움도 올라왔지만 우선 가능한 우리라도 사랑을 받아 지역에 되돌려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반님들은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전라 지역에 오신다고 하니 좋다고, 헤라 엄마가 편하니 이따 가실 수 있게 대신 잘해주시라고 해주시며 착잡한 신경이었지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행시, 편지, 시 등에 헤라님에 대한 깊고 진한 사랑을 담아 한분한분 보내주셨습니다. 아프면서도 감동이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완전히 취소될 수 있는 상황도 받아들이겠다 하며 버림받은 아픔을 반복적으로 느꼈는데 결국에는 전라도에 헤라님이 오셨네요. 전라 도반님 님들을 보지 못해 취소할까도 했지만 와주신 사랑에 이전에 영체께서는 어떻게든 들어가서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 떠오르며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사랑 주러 와주신 마음에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쉬워할 지역 도반님들을 위해서는 단체 화상 채팅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랑 표현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기뻤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잘 끝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팠던 만큼 더 많이 사랑받게 된 것도 같았습니다. 막상 헤라님을 만나니 사랑 표현에 서툰 저를 보게 되고, 제 마음이 이렇게 깊고 뜨겁게 헤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더 많이 알게 됐네요. 앞으로도 헤라님이 주신 사랑에 더 많이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전라 지역에 와주신 헤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표현하며 더 많이 사랑드리고 싶어요 하셨어요. 자, 우리 우송이 아기에 이어서 한분더 읽고 갈까요? 이야기도 전라 지역 리더 아기인데 남인주 아기예요. 꼬북 아기. 얼마나 무지했던가. 무지가 무지인지 모르니 그리 용감하게 수치를 떨고 살았던가. 사랑을 쓰지 못하면 다 수치 떠는 거야. 근데 사랑 쓰는 게 수치스럽다. 그게 에고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너 사랑해 이러면 되는데, 어머, 여자가 어떻게 먼저 그래? 아우, 수치스러워. 또는 혜라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요 하면 되는데, 아우, 주책이야 이 나이에 내가, 응? 뭐 이러면서 사랑받고 싶은 자기, 사랑 주고 싶은 자기는 막 수치 주고, 사랑 주고 싶은 어떤 아기는 뭐야, 나같이 열등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누구야, 내 사랑을 받아주겠어 이러면서 또 자기를 수치 주고 이러면서 온갖 수치를 떨고 사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데 마장이죠, 그쵸? 그게 무지해서 그래.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존재인지 모르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또 하나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 주러 나온 거예요. 사랑 주고 사랑받고 가슴 아픈 사랑 주고받음을 하러 나온 거야. 사랑을 여러분, 에고가 왜 주고 싶고 받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줄 아세요? 너무 아파.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만약에 저 사람과 헤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버림받을 때, 수치당할 때 너무 아프거든. 좋아하지 않으면 아픔도 덜한데 아픔 안 느끼려고 사랑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랑도 못 받지만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하면 사랑도 못 받지만 그냥 아무 행복도 없이 사는 거예요. 아픔은 안 느끼지만 사랑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재의 자체가 사랑이거든. 사랑을 주고받으러 왔거든. 그래서 아픔은 필연적인 거예요. 사랑하면 아픔이 따르는데 아프다고 안할수 없는 거지. 에이씨, 다시는 사랑 안해 하면서 또 하잖아. 그래야 되는 건데 요즘 현대 아기들은 다시는 사랑 안 해. 그리고 진짜 안 한다. 죽을 때까지 안 해갖고 사랑 한번 못 받고 못 하고 죽어요. 못 받고 죽어. 죽을 때 아픔 원혼이 돼. 아픔은 안 느꼈다고 잘 살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못했노라. 보람이 없었노라. 허무했노라. 이러고 죽을 거예요, 애구가. 여수에서의 시간은 그 무지를 깨부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무지한 애구가 본래의 끈뜻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마음을 다 퍼주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전라의 저력. 이번 헤라님의 여수휴가는 안타까움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급박해진 코로나 여파로 강화된 정부 시책에 따르며 이뤄진 헤라님의 휴가는 엄마의 사랑을 주고 싶은 헤라님에게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전라 도반님들에게도 아픔으로 시작되었답니다. 도반님들과의 커피 타임이 취소되고, 리더님의 수가 적어 같이 참가하기로 한 다른 도우미들도 함께하지 못하며 안타까움 속에 진행되었답니다. 하지만 전라의 저력인가요? 전라의 애끓는 사랑인가요? 버림받은 마음을 받아들이며 그 아픔을 담아 더 절절한 사랑으로 마음을 전한 전라 도반님들, 이정민님의 직접 만든 케이크와 견과류, 홀로그램 장미꽃, 안광민님의 직접 만든 요거트, 강연자님의 직접 만든 식혜와 쿠키들, 마음을 담은 감동의 편지와 시, 헤라 엄마의 사행시들, 배우성님의 꽃바구니와 꽃소품들, 우송님의 토포가 꽂혀진 미니케이크와 식용꽃, 꼬부기는 호두과자, 모두 헤라 엄마에게 정성을 다해 마음을 전하는 감동의 선물들로 가슴이 터질 듯 뭉클해졌습니다. 전라 지역 도반님들,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헤라 엄마도 그 마음들을 안타깝게 여겨 라방전 화상 통화로 한분한분 눈물로 감싸시고, 특히 라방에서 언박싱하며 선물 하나하나에 감동으로 사랑 주시니 모든 분들의 가슴이 따뜻하게 채워졌으리라 믿어요. 아, 엄마 어디에서 그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동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전라 지역의 특성상 표현에는 약하지만 모든 걸다 퍼주고 싶은 도반님들의 마음만은 최고랍니다. 헤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전 우린 그 사랑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시작된다. 저는 요즘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이제야 깨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영천 마을에서 올려주시는 동영상들, 브이로그, 언박싱 동영상, 경매라방, 휴가지의 라방 등 헤라님께서는 자꾸 표현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인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도 크지만 도대체 표현이란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을 배운 적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이 자라서 그 표현법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르는 자체가 무지라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박싱 동영상을 보며 처음엔 시비가 올라오다 점점 와, 남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사랑한다면서 표현을 안 하고 무조건 사랑만 달라던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참회가 절로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최고의 놀라움은 시무식과 시상식 동영상이었습니다. 마스터님들의 모든 행동들이 표현함의 표본이자 어린아이의 천진난만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아, 저것이 헤라님이 말씀하시던 어린아이의 동심이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헤라 엄마에게 세배할 땐 존경으로 세배하며, 세뱃돈 받으며 안 기뻐하고 덕담 들으며 눈물 흘리고 시상식에선 수상자를 부르면 너무 좋아 방방 뛰며 뛰어나 헤라님과 또 뛰며 울고 웃고 기뻐하는 모습. 여자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요새 대세 황주 마스터님의 너무 좋아 팔딱팔딱 뛰쳐나와 헤라님을 안고 돌고 얼굴에 가득 기쁨을 머금은 천진난만한 모습의 그 모습들과 그 표현들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멍해졌습니다. 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번 헤라님의 휴가를 통해 더 많이 깨지고 깨져갔습니다. 전라 도반님들의 정성 가득한 선물들과 마음을 보며 와, 다들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며 멋지게 사는구나. 도반님들 존경합니다. 또 마스터님들의 거침없는 표현들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표현쟁이 마스터님들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헤라님의 큰 뜻 중 하나임을 압니다. 헤라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인이라고 위에 있지 않으시고 제자가 표현하며 깨질 수 있게 배려하시고 모든 시간을 오픈하며 투명하게 하시니 어찌 감동과 존경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 또한 헤라님의 제자라는 것이 감동인 순간이었습니다. 휴가 내내 모든 것이 감동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선물도 하고 애교로 표현해라 라고 누구 하나 말해준 적이 없고 미우면 밉다고 말해라 라고 누구 하나 말해준 적 없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열등하면 열등하다고 말해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오히려 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살아서 참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살기로 고스란히 저장되어 이젠 살기 대마왕이 되었네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두죽박죽으로 살아 부메랑으로 돌아온 결과에 분노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온 무지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기가 헤라님께 세상 사는 법을 다시 하나하나 배우며 조금씩 커가고 있습니다. 아구 좋아라. 세상은 살만합니다. 이 공부는 마음들의 아픔을 느껴주고 나로 인정해가는 길입니다. 수행으로 청산할 수도 있겠지만 표현할 때 세고 빠르게 청산되겠지요. 그중 가장 중요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마음들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헤라님이 왜 이리 표현을 중요히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헤라 엄마 시시비비에 휩쓸릴 때도 있지만 엄마 얼굴만 보면 그냥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제겐 엄마가 답인 것 같아요. 잉! 제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동안 글을 쓰면 그 속에 미움이 보여 수치가 너무 올라와서 글을 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기 내어 후기를 써봅니다. 조금이라도 이 글에 사랑이 담겼길 바라봅니다. 배우성 지역장님, 우송이 리더님, 남인주, 안현미 강연자 도우미님, 그리고 아름다운 전라지역 도바님들, 우린 너무나 멋진 팀입니다. 모두 모두 너무 존경합니다. 모두 모두 너무 사랑합니다. 했어요. 아가 사랑이 그냥 막 담겨 있는데 뿡뿡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쁨을 표현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동영상을 올리고 여러분 언박싱을 제가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선물 받은 거를 내가 나이가 52인데 무슨 애기처럼 아 나 이거 받았다 이러려고 하겠어? 어제 제가 강의 촬영하고 보셨습니까? 약자의 아픈 마음. 강자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해줄 때. 그래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강자가 돼. 강자가 된다는 건 잠재의식이 세지는 거야. 에너지를 먹고 자신감에 차고 생명력이 강해져서 그 힘으로 세상 나가서 사랑도 받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약자가 되는 삶을 살았어. 사랑 누구한테 선물 받거나 이렇게 할 때 막 표현해서 상대를 강자를 만들지도 않고 상대는 나한테 뭘 줬는데 내가 표현 안 하니까 아 나는 기쁘게 할 수 없구나 그 사람도 약자가 되고 서로서로의 힘을 약화시키고 살았다고요. 생명의 에너지를 본래의 힘을 기쁨을 뿜뿜 표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가들을 강자 만들려고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 언박싱 하면 새로 엄마가 어머 고마워 하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후 해주면 여러분 어때? 되게 행복하지? 행복하면서 어떤 마음을 아 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더군다나 헤라 엄마를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럼 엄청난 자신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쁨을 마구 표현해야 돼. 여러분 누구한테 껌이라도 하나 사탕이라도 하나 선물 받으면 너무 고맙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야. 이야기가 말한 거와 똑같죠. 애교 떨고 뭣도 이렇게 주고 먹여도 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고 막 이게 다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너무나 안 해서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응? 헤라 엄마는 봐 막 이렇게 사랑해 했다가 안아줬다가 막 어? 요새는 춤도 춰줘 내가 그냥 디스코도 춰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디스코 치는 거 왜? 디스코 쳤더니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오! 강자가 되는 거야. 오 이거 나 춤 잘 추나봐. 이렇게 객기가 생기는 거지. 못 추는데 혼자 아무거나 막 흔들거든 내가. 개다리 춤도 추고 근데 아기들이 오! 이러면 막 강자가 올라와서 오! 자신감이 생겨.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요번에는 견성회원방도 쳤지만 인문회원방 가서도 쳤는데 곱게 아기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혼자 디스코를 나는 너무 잘 추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우리 박진영 아가가 봤으면 이랬을 거야. 저 여자가 무슨 용감하구나. 무식이 용감하구나. 댄스의 기본을 모르는 여자가 필요 없어 기본은. 재밌으면 된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좋아하면 그러면 엄마가 막 귀요미를 떨으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 깔깔깔 웃고 넘어가요 아기들이. 그럼 난 막 강자가 올라서 또 막 하는 거야. 이러다 댄스 실력이 올라오겠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영채 사랑하기가 또 쌌네요. 슈퍼챗. 헤라엄마, 남편이 재채기를 하다 허리가 아파 치료 중인데 낫질 않아요. 어떤 마음을 인정하고 호를 들어야 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픈 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에요. 자, 남편 허리를 영채로 감싸줍니다. 남편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신장에 좋은 호, 척추에 좋은 호 이렇게 들으세요.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이제 됐습니다. 이보다 막입니다. 혜란이 오늘 가쁜 토크 감사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할수 없는 약자를 깨닫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남을 행복하게 할수 없을 때마다 난 약자가 돼. 잠재의식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사랑 줄때 그걸 막 받아주고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저한테 제자로 왔잖아요. 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컸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못하는 재롱을 저한테 부리면 막 업어주고 그러잖아, 애기들이. 그럼 나다 업히고 막, 응? 그러면서 그걸 받아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잠재의식이 강화돼요. 강화되면서 세죠? 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수 있는 사람이야? 광자네? 이렇게 돼요. 세죠? 그러면서 세상 살 자신감도 없고 희망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 느리나이 약입니다. 헤라님, 저는 저번 주부터 겨울 명상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체가 올라와요. 피하지 않고 느꼈더니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온몸에 전기가 강하게 감전됐 듯 팔이 없어지는 고통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울다가 큰 파도가 치고 간듯 다시 고요해지는데 이 마음이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어떤 현상인 걸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 여자라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 에너지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호를 들어야 되느냐? 수치당한 아픈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 죽음의 아픈 마음. 세 가지 들으세요. 네 가지 들으세요. 아셨죠? 요거 들으면 에너지체 올라오면서 나갈 겁니다. 야미약입니다. 혜란이 얼마 전 꿈꿨는데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수치스러워 무대 및 계단에 멀뚱히 있으니 거기 있지 말고 혜란이께서 무대에 올라가서 부르라며 용기를 주셔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꿈을 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애 낳고 손가락 10개 관절 마디마디와 Y존뼈가 아직도 너무 아픈데 무슨 마음을 봐야 할까요?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 나중에 목소리를 용기 내어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되게 좋은 거네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꿈이고요. 애 낳고 손가락 10개 관절 마디마디와 Y존뼈가 아파요. 여성성의 수치가 올라온 거예요. 하녀의 수치죠. 그래서 어떤 호를 들어야 되냐면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여성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세 가지를 들으세요. 반복하면서. 자, 강민정학입니다. 혜란엄마 안녕하세요. 어제 명예퇴직하신 여자 교장 선생님을 뵙고 왔어요. 우울증이라고 들었는데 뵙고 보니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삐쩍 말라서 눈만 퀭하고 말도 잘 못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이름은 정확히 말씀하시며 제가 눈물을 흘리니 외우라 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2년 전만 해도 말은 어눌했어도 괜찮으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의 아픈 마음에 혜란엄마의 호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자, 따라합니다. 그 여자 교수한 선생님 대신에 민정아기가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여자라고 약자라고 수치당한 여성성의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 선생님한테 그 호를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우울증에 좋은 호와 남존여비 또는 여성성을 숙취해주는 아픈 마음의 호를 보내드려서 좀 듣게 하시면, 그리고 호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울증 걸렸던 분들이 이 호를 듣고 많이 나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본인이 거절하시면 뭐할수 없고요. 자, 정영선 악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경추신경 손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작년 서울 마음쇼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세션 당첨된 미역국이 제 동생이고요. 장의 아들이 조카예요. 모레 수요일이 조카 생일인데 아픈 거 빨리 낫게 에라님의 호 선물해 주고 싶어요. 호해 주실 거죠? 늘 감사합니다. 올해 돈 모아 영채의 마을 헤라님 뵈러 꼭 가고 싶어요 하셨어요. 자, 경추신경 손상에 좋은 호 우리 했었죠? 있는 것 같은데? 경추에 좋은 호 찾아보시고 그 호를 찾아드리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해드립니다. 자, 영채의 호 들어갑니다. 경추신경 손상에 좋은 헤라엄마의 호입니다. 수지기막이에요. 헤라엄마 생일 축하 감사해요. 제가 해외 대학 입학하려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아직 마음이 안 서는데 맡겨놓았던 짐을 택배로 받는 게 맞을까요? 일단 두는 게 맞을까요? 택배로 받아야지 아가. 그렇게 마음을 갖다 해외에 두고 나 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분열이 일어나 자꾸 신경이 글로 간다. 일단 다시 가지고 나가더라도 짐을 택배를 받아라, 우리 아기. 알았지? 항상 주변을 깔끔하게, 신경 쓰이는 게 없게 해야 돼요. 내 우주에 걸림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돼. 마음의 짐이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은 마음의 짐이에요. 생활을 단순하게 하죠. 큰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하셨죠? 소공녀 세라 아기입니다. 헤라엄마, 오늘따라 너무 귀엽고 섹시하고 아름다우세요. 엄마, 우리 아기 어떻게 알았어? 섹시 좋아하는 거. 홀딱반에서 도저히 슈퍼챗을 안쏠 수가 없네요. 나의 연인 헤라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가 자꾸 멋진 남자로 보여요. 호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소공녀 세라 아가가 여성성을 아주 많이 쓰는 아가예요. 그런 아가들은 내가 남자로 보이는데 제 안에 남성성이 더 세요. 그래서 6대 4 정도로 남성성이 세고, 남자를 쓸 때는 거의 9대 1, 8대 2로 써버려.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제가 남성성 쓸때 보면은 남자로 보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경매 티켓 끊어서 우리 승주아가랑 경매 데이트 했죠? 그 여수에서. 데이트할 때 이렇게 남성복 딱 입으니까 남자 되잖아. 당연한 거지,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세라 사랑한다, 우리 애기. 엄마도 사랑해. 자, 보니붕붕 아기예요. 혜라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 가게에 큰 화재로 가게가 홀랑 다 타버렸어요. 안다, 아가야. 엄마가 울고불고 전화했단다. 다행히 어머니는 출근하지 않아 다치지 않았지만 빈 가게가 전기 앞선누리에 순식간에 폭발한 것 같아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없었는데 화재가 나서 너무 황당하고 놀라셨어요. 사람들 말로는 어머니가 배상해야 될수 있다고 해서 걱정도 돼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요. 놀라고 무서워하는 어머니를 위해 호 부탁드려요. 영채님,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가 그러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야 돼. 헤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배상하면 어떡해요? 너무 두려워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두려워서 그 말을 안한 거야. 그럼 아가 수치당해. 왜 헤라 엄마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솔직하게, 헤라엄마, 나 사실은 이래서 두려워요. 내가 책임질까봐, 배상해야 될까봐 너무 두려워.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 아기 그걸 숨기고 그냥 너무 놀랬어요. 힘들어. 이렇게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빼앗길까봐 두려워, 빼앗기는 거지.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을 안 느끼는 거야, 엄마가. 혼난다, 우리 아기. 엄마한테 그런 마음을 숨기면 안 돼. 딸한테는 얘기했네, 그래도. 보니봉봉 아기한테. 보니봉봉 아가야, 엄마 뭐 듣게 하냐면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픈 마음에 호. 자, 그리고 그 엄마 싸줍니다. 나는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두려움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가야, 엄마한테 꼭 전해. 맛계명에 바로 오라고. 맛계명에 와서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청산 안 하면 일이 터지지? 빨리 오라고 그래, 엄마 보고. 알았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야기가 그냥, 그걸 감추기에 급급하면 안 되지. 치유학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해서 글을 올려요. 12월 마음 세션과 맛계명 때 모두 별당 하식 조상 마음을, 청산해야 제가 편해, 안에 진다는 걸 알았는데 잘 청산하고 있는 건지, 시험이 6월 초인데 학원 일과 병행하며 제가 해낼 수 있을지 많이 불안해요. 그리고 최근 저에게 과외가 들어왔는데 고민하다 저번 여름에도 두려워서 과외를 거절하는 후 혜라님께 말씀드렸더니 영채가 준 일을 내 애고가 거절하고 무슨 알맞은 일을 달라 하며 혼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저희 길에 알맞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본래의 뜻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할까요? 자, 본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오는 걸 본래의 뜻은, 여러분 본래의 뜻을 자꾸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다? 본래의 뜻은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일이 왔을 때 본래의 뜻인지 알고 싶은 거는 본래의 뜻대로 살아서 안 아프고 싶은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게 본래의 뜻이야. 여러분 앞에 떨어진 일은. 근데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아플지 안 아플지는 모르는 거야, 에고가. 안 아픈 일만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일을 줄기도 해요. 왜? 아픔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아픔을 안 느끼나기는 일단 아프게 해요. 그 일을 받고 나서 잘 못해서 아파. 그래서 아픔을 느낀 후에 그 다음에 복을 주는 거야. 절대 아픔을 안 느끼고 복을 줄 수가 없어. 행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깨줘요. 아픔을 느끼고 있는 아이는 그냥 복을 주고, 아직 덜 느낀다 싶으면 아프게 해. 일을 줘서 잘 못하게 하거나 깨지게 해서 아프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하기는 자꾸 분별하면서 어떤 게 본래의 뜻일까요? 나한테 주어진 일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도 본래의 뜻이야. 예를 들어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본래의 뜻이에요. 왜? 아픔을 느끼라는 본래의 뜻. 붙었어. 내가 이미 아픔을 느꼈으니까 너 이제 기쁨을 느껴라. 그게 본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플 때는 아파요 하면 되고, 기쁠 때는 어때? 기뻐요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본래의 뜻이에요. 근데 아플 때는 안 아픈 척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안 기뻐하고, 그거 다 거스르는 거죠. 본래는 안 아프게 하고, 안 아프게만 하거나 또는 아프게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픔을 안 느끼는 아니면 호되게 아픔을 느끼게 현실에 문제를 줘요. 그럼 또 막 불평하지. 왜 아프게? 더 아프게 해. 그러면 군만하지 말고 나에게 온 상황을 받아들인 다음에 아플 때는 아파요 하고 확 느껴버리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근데 아플 때는 막 불평하고 미움 쓰면서 왜 아프게 해줬어요 막 이랬다가, 기쁜 일을 주면 또 별로 안 기쁜 척, 기쁜 거 별로 표현 안 하고 또 집착하면서 이렇게 살지요. 그래서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 치유하기 머리를 굴리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병행이 안 돼. 잘 못해내면 아프잖아요. 열등히 아픔도 느끼고, 잘 해내면 칭찬하고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과외가 들어왔는데 받아들여야죠. 본래 준 거잖아. 그래서 과외를 하면서 잘하면 기쁨을 느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요 이렇게 느끼다 보면 다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에고는 항상 작동해. 안 받아들이려고, 두려운 건 피하려고 그러고 아픈 걸 피하려고 그래 자꾸. 피하면 안 돼요. 오는 거 받아들이고, 두려움은 두려움 느끼고, 아픔 보는 두려움 느끼고, 그 다음에 아픔 느끼고, 행복 느끼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는 거야. 그게 행복이에요. 헬 엄마의 행복이 맨날 헤헤헤 웃고 아이고 좋아라 이런 거 같아? 남보다 훨씬 아프게 살아요. 훨씬 아프니까 훨씬 사랑도 크게 나가고 훨씬 행복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그들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아 저 사람들은 행복만 있나. 그분들의 삶을 살아보세요. 엄청 아프고,
아팠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행복도 크고 사랑도 크게 나오는 거지. 가슴 뜨겁게 사는 게 행복이고 사랑인 거지. 뭐 하나도 안 아프고 고통도 없고 그건 시시한 삶이야. 헤럿마는 심심하고 재미없게 고통 안 겪고 살래. 엄청 아프게 살래. 그냥 아프게 살아 그냥. 확 받아들여서 아프게 살아. 죽을 만큼 아파야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을 만큼 행복한 거예요. 응? 여러분, 제발 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체리학입니다. 헤럿마 저는 취준생이에요. 취업한 선배들이 간절히 원했던 시험이나 회사에 붙고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했던 시험이나 회사에 붙고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픔을 안 느끼니까. 아픔을 느껴야 반드시 그 다음에 사랑이 오고 그때 행복이지. 자기 뜻대로 된다고 애고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애고는 지 뜻대로 돼도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지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투덜투덜 거리다가 사랑 한번 못 받고 죽는 게 애고예요. 아픔을 느껴줘야 그때 비로소 사랑이 오는데. 응? 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본래의 인도를 따라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 에고가 원하는 것인지 본래가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대가 원하는 게 에고가 원하는 거죠. 그대 자체가 에고니까. 본래가 원하는 건 그대한테 떨어진 상황이에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너무 아파서 시험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서 빨리 가서 병가를 해야 돼.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순조롭게 내가 시험 공부하는데 그게 잘하게 이렇게 펼쳐졌어. 하다가 붙어도 본래의 뜻, 떨어져도 본래의 뜻. 결과는 본래의 뜻이죠. 머리를 굴려서 이게 내 뜻인지, 에고의 뜻인지, 본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알고 보면 에고의 뜻도 본래의 뜻이에요. 왜? 에고도 본래에서 나왔으니까. 본래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머리로 분별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왜 그렇게 따지는 줄 아세요? 우리 체리아가도 똑같아. 위에 치유하거라. 어떻게든 아픔을 안 느낄 거야. 행복만 느낄 거야. 그러니까 취업한 선배들이 간절히 원했던 데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행복하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하면 또 머리 굴러가는 거예요. 아픔을 안 느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아픔을 느껴줘야 되는데.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는 에고에게는 행복도 없어. 사랑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분별하지 말고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아픔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면 복을 주니까 행복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하는 겁니다. 배리학입니다. 헤라 엄마 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제 자신을 가해하는 마음에 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계속 최근 몇년 계속 올라오는데 호 들으면 예전보다 조금 더 인지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왼쪽 머리가 묵직하고 관자놀이가 아프더라고요. 이 마음을 느껴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마음에게 호 부탁드려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과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두 가지 호를 번갈아 들으면 되고요. 지금 해달라니까 해줍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마음을 공격하고 수치주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자매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약자의 아픈 마음과 약자의 아픈 마음을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두려움에 떠는 약자로 살았습니다. 나와 남의 약자를 가해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수치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HYK학입니다. 헤라엄마 빵살 현영이에요. 기억하시려나? 저 13일에 생일인데 축하해 주시면 축복받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 13일에 생일이에요. 오야 해주지요. 우리 현영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영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우! 생일 축하해, 현영아가.
묘묘하기입니다. 헤라님,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 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가슴 쪽으로 대상포진 증상이 일어나 아픕니다. 아직 수포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대상포진에 호 부탁드립니다. 늘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대상포진은 어떤 마음이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에요. 자기의 열등이 약자를 공격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약자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나와 남의 열등이 약자를 수치주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미움의 고통에서 수치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악입니다. 북극 한파로 밥을 주던 길냥이가 일주일째 안 보이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야기 살아있는지 불쌍한 생명들을 헤라님의 영체의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저는 버림받은 마음 인정하는 수행정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루나 악이 잘 들으세요.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영체의 사랑입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절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집착이지요. 물론 불쌍하지요. 죽었을 때그 마음을 길냥이를 아파하는 그대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그냥 그 아픔이 사랑인 줄 알고, 아, 내가 아직 심장이 살아있고 생명체가 죽는 걸 아파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예쁜 아기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일에 시시비비하면서 죽으면 안 돼. 전부 관념이죠. 죽는 생명체가 있어요. 타연하는 생명체가 있고 그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그건 영체께 맡기고 우리 아기는 그냥 아픔을 느끼면 돼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 아픔 느끼는 사랑스러운 아기구나.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면 된답니다. 배지원 아기입니다. 헤라님, 같이 일하는 남자애가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희롱을 해요. 저의 자그마한 실수는 남들이 다 알아야 하고 저를 무시하고 수치줘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해요? 너무 아파요. 그 남자에게 울어도 화를 내도 소용이 없어요. 울면 그거대로 희롱하고 화를 내면 그릇잡다고 모욕주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의 마음을 봐야지.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수치주는 아픈 마음에 호. 네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데 그 남자애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야, 너 사랑받고 싶지?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응?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 지원이는 아닌 척하지만 그게 더 수치스러워, 아가야. 그냥 사랑받고 싶으면 그 남자애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해. 그거 아닌 척하면 더 가식 떨고 뺏는 애고 쓰면 그게 그 남자아이가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네 마음이 수치스러운 거야. 당당하게 나너 좋아해. 나 사랑받고 싶어. 너나 인정해줘. 나 인정받고 싶어 하면 되는데 아닌 척 은큼하게 가식 떠는 네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 그 공격하는 거야. 수치스러운 수치의 존재에게는 공격하거든요. 아가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호, 가식 떠는 마음에 아픈 마음에 호 이렇게 듣는다 우리 애기. 장혜련 아기입니다. 혜련 엄마 항상 감사드립니다. 영체에게 의탁하고 연단하고 호소리 들으며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답니다. 사랑해요. 소리 질러 사랑합니다. 혜련 엄마 이랬어요. 우리 혜련 아기 사랑해. 들리니? 아가. 자, 고귀한 아기입니다. 혜련 엄마, 오늘은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 우리 애기? 오늘 왜 이렇게 생일이 많죠? 이 세상에 태어나 혜련 엄마와 영체 마을을 만난 건큰 행운이에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단단했던 믿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원이를 내가 생일 축하 노래 안할 수가 없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원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 그리고 태어나서 헤라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처럼 사랑이 크고 멋진 아기가 헤라 엄마 제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아기 짱. 자, 임채정 진한아기입니다. 헤라님, 우리 미니가 청주대학교 패션 디자인과에 붙었습니다. 하고 잘했네, 우리 아기. 축하해 주세요. 합격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의식과 사랑 세션을 갔다 오면서 가해자의 마음과 미니를 인정하지 않은 저의 마음을 청산하고 인정하고 영채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미니의 그림이 제 우주에서 최고인 것을 인정하니 반전에 반전에 기적적인 결과로 합격했습니다. 헤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저희 마음을 더 인정하겠습니다. 마음을 인정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건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안 보고 현실에 매달려서 집착 쓰면서 되기를 기대하니까 마음에서 일어나 하는 일은 기적이라고 해.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원래 원리 자체가 마음에서 인정하면 현실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실을 절대로 바꾸는 건 마음뿐이지 현실은 육체나 물질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물질과 육체와 이 현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바로 현실이 바뀌는 거죠. 자, 김정은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예전 회사 직원인데 아들이 백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계속 예쁘고 표현 잘하는 그분이 예전에 대표님 사랑 다 빼앗긴 마음이 올라와서 헤라 엄마의 사랑도 다 빼앗길 것 같아 말을 못했는데 주말에 호호 보내고 주고 솔직한 마음도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딸이라서 감사하고 가슴 벅차요. 아가, 호를 갖다가 나눠주는 거 인색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기가 다른 건 인색해도 호는 나눠주네. 아고 이쁘지. 호는 사랑이고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다 미워서 안 해줘도 뭐, 다른 거 주고 물질적인 거안 해줘도 호 주는 걸 인색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물론이고, 호는 권하고 줘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이니까요. 정유원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애들 엄마, 저 유원이에요. 제가 드디어 현실에 발을 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모두 헤라 엄마 마스터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하려니 너무 두렵고 수치와 열등이 같아서 울면서 영재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아픔도 다 받아들이면서 헤쳐나가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헤라 엄마. 자, 우리 아기는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어라. 그리고 지금은 호해줍니다.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너무 힘들고 열등이가 떠서 자신 없어 합니다. 영채여, 이 아기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자신감을 주소서. 당신이 뒤에 있다는 것을 믿도록 영채여, 지켜주소서. 겸혼하기입니다. 헤라님, 어떤 갖고 싶은 마음, 엄청 하고 싶은 마음 등 욕구가 일어나면 그걸 포기하고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아니죠. 욕망을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은 포기가 아니야. 그걸 갖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아프잖아. 왜?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픔이야. 어떤 걸 갖고 싶은 욕구가, 예를 들어, 집을 갖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어. 그건 왜 그래요? 집을 못 가져서 그 욕구가 일어난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집을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욕망이 일어나지 않거든. 못 가진 거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자. 아직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즉,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일으키는 욕망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아픔이 있어요. 욕망을 인정하되 그 아픔을 느끼는 거야. 가질 수 없다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아픈 거지. 아픔을 느끼면서 그 욕망을 느끼는 거, 인정해 주는 거지. 포기하고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못 가져 이러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 겸혼하기를 맞겸용해 와서 한번 좀 이렇게 그 아픔을 좀 인정해야 되겠네. 응? 자, 유명아 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파킨슨 병이신 아빠가 지난 주말 음식을 삼키지 못해서 코에 흡입기를 달았습니다. 아빠가 식사라도 입으로 넘겨서 소화하실 수 있도록 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헤라 엄마. 아빠를 영채를 싸드릴 거예요. 영채여. 아기의 아빠와 아기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도록 당신이 인도하소서, 치유하소서.
정희재야 갑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가끔 공공장소 의자에 앉으면 1차크라로 빙의가 슉 들어오며 자궁을 세게 휘어잡아요. 오늘도 어떤 의자에 앉았는데 자궁에 돌처럼 에너지가 뭉치더니 잠시 후부터 피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치당해 아픈 여자 마음이 올라오는 동시에 이 마음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세게 올라와서 두 마음 다 인정 못했어요. 수치스러워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인정할 수 있게 호 부탁드려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수치당해 아픈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나는 수치당해 아픈 이 피해자의 마음을 죽이고 싶은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이두 마음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소서. 다쏘락입니다. 지난주에 내용 없이 슈퍼챗 쐈는데 이름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셨어요. 네, 우리 아기 저도 사랑해요. 성미작입니다. 헬엄마 알라뷰. 여름부터 팔뚝 위쪽이 아파서 치료받아도 낫지 않더니 50견 진단이에요. 어떤 마음을 봐야 되는지요. 잉잉 호해주세요. 책임지는 것이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으세요. 책임지는 것이 아픈 마음에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 50견의 좋은 호, 세 가지 듣습니다. 아셨죠? 자, 묘묘학입니다. 헤라님, 대상 포진 호 감사합니다. 제가 무능력한 저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자각했습니다. 제가 최근 몇년 에너지가 고갈된 듯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마음입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에너지도 일어나지 않아 정화만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시는 사랑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마음이 바로 그 가해자 마음이에요. 무기력증이죠. 그 무기력증은 가해자. 그대는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떠서 그렇게 대상포진도 걸리고 무기력도인 거야. 똑같은 거예요. 대상포진이나. 아셨죠?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를 듣습니다. 송수진 악입니다. 이히히. 아가 왜 이렇게 웃어? 우리 헤라 엄마 남편과 호 들으면 지냈는데 크리스마스쯤부터 남편의 온몸에 피부 발진이 나고 자리를 옮겨가며 너무 간지러워 밤에 한 시간씩 잠도 못 자고 지내고 있어요. 이불이 닿아도 옷이 꽉 껴도 간지럽대요. 남편이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 수치. 엄청 수치당했어요. 무시당하고. 호를 들어서 반응이 온 걸까요? 네. 수치 나가는 중이야. 아파도. 그리고 그렇게 가려울 때는 뜨거운 물로, 헤라 엄마도 엄청 가려웠거든. 수치 나갈 때. 고온 단욕 있죠. 그렇게 가려울 때는 뜨거운 물로다가 이렇게 고온으로 이렇게 하면 좀 수치가 빨리 나가요. 그래서 빨리 가라앉아.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좀 바르고. 너무 열심히 사는 남편에게 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듣게 합니다, 남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자, 따라합니다. 남편 대신 하세요.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픔입니다. 영채여, 남편을 치유해 주소서. 박연희학입니다. 토요일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내 안에 가해자, 피해자, 헤라님 영상을 다시 들으면서 좀더 인정을 했더니 오늘 병원 가서 간단한 치료받고 말짱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귀가 이렇게 먹먹해지고 막 그럴 때는 대부분 두려움이고요. 여기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는 건 가해자, 피해자가 뜬 거죠? 피해자, 막강한 피해자는 두려움이잖아. 엄청난 죽음의 공포. 피해자가 떴다는 건 가해자가 동시에 뜬 거니까. 우리 아기가 가해자, 피해자 영상을 딱 두고. 아이고, 똘똘하네, 우리 아기. 똘똘합니다. 자, 지금 이제 10시라서 공지 시간입니다.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최미자님,
이영선님, 손순서님 외 29분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이 사랑의 돈은 영채 스튜디오 건립과 세상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데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3의 경매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살기를 마음껏 뿜뿜 뺏는애고, 아, 인생 이거 뺏는 걸 그렇게 못 쓰고, 확 이렇게 쫙 뺏어줘야 돼. 뺏는 마음 쓸때 두려움 수치 엄청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실은 거의 뭐 엄청난 공부예요. 그 뺏는 자체가. 영채도는 물품 받아서 또 좋고, 공부도 해서 좋고, 그 도반님들과 깔깔 웃어서 좋고. 자, 그래서 14일 목요일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제3의 경매는 14일 목요일 밤 9시에 경매 시작합니다. 경매 물품은요, 헬로엄마의 소장품. 제가 요새 그 겨울이니까 코트나 자켓이나 이렇게 두터운, 그리고 털, 폭스 뭐 이런 거 내놨어요. 그런 거랑 잠옷을 많이 내놨어요. 잠옷이 꽤 많아요. 남자, 여자에서 몇 개씩 해서 잠옷 내놨고요. 그리고 뭐 소품들, 가방이나 뭐 이런 것좀 내놓고. 그 다음에 19금 크리스탈. 여러분이 그 돌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팔기에는 그렇고, 간절히 원하는 분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애정결핍이 심하고, 사랑받고 싶고, 1차 크라가 이렇게 돌고, 성에너지를 좀더 쓰고 싶고, 그리고 성욕구 불만이라든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성욕이 안 올라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성에 관심이 없고, 이런 분들은 그걸 가지면 소장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19금 크리스탈 경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헤라 엄마와의 티타임 데이트권. 다음이 청주죠. 그쵸? 청주에서 할때 청주로 오실 수 있는 아기에 한해서. 그때가 며칠이죠? 다음에 헤라 엄마의 티타임. 날짜를 얘기해야 우리 아기들이, 그날 올수 있는 아기들이 경매에 참여하니까. 응? 헤라 엄마 경매. 그날이 청주 휴가가 언젠가요? 여러분? 없네. 한번 봐봐요, 아기들. 청주가 2월 9일 10일이니까 아마 2월 10일 오전쯤이 될 거예요. 2월 10일 오전, 또는 안 되면 오후 낮 정도 타임에, 낮 타임이나 오전 타임에 하실 수 있는 아기들이 티타임 데이트권 이고요. 미숙님이 저번에 저에게 영채 이불, 영채 그 이불 제 선물했잖아요. 그 언박싱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불 공구도 진행이 되니까 그 이불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오셔서 공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지 끝났고요. 자, 제2의 락입니다. 헬엄마, 저는 다니던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고 저도 거기에 돈이 물려 있어서 개인 빚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과 함께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늘 돈을 벌지 못하고 일이 잘안 되네요. 당장은 수행 가기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떤 마음 호를 들으면 좋을까요? 뺏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위장이 좋은 아픈 마음의 호. 요네 개를 번갈아 듣는데 그 사장님의 되게 심하네요. 뺏긴 마음이. 그 사장님과 같이 들으면 좋아요. 사무실에 약하게 틀어놓고 본인은 또 집에 오면 크게 틀고 들으세요. 자, 응가비약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표정이 굳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풀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잘안 되네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리고 어떤 호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박정준 아기입니다. 엄마, 오늘 존재가 열등해서 회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듯 아팠어요. 약자의 아픈 마음이군요. 지금도 너무 아프지만 헬 엄마와 함께 할수 있어서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존재로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기. 약자가 뭐죠? 상대를 기쁘게 못 해줘. 즉, 상대가 원하는 걸못 해줄 때그 아픔이죠? 그 약자의 아픈 마음. 우리 아기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들어라, 아가야. 제네최의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구토가 나고 힘들어요. 병원에서는 이석증이라는데 약 먹어도 안 나아요. 어떤 호를 들으면 될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아셨죠? 정애니 아기입니다. 혜라님, 지난주에 영상에서 혜라님이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해서 속상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얘기를 그게 무슨 소리지? 조금이나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꼭 입문수행 갈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통장 얘기를. 혜라님 빚 없는데요, 우리 아기? 어떻게? 아.
아, 농담한 거. 아고, 어떻게 우리 애기가 마음이 열이 나기랑 짠했어. 우리 애기, 아고, 미안해. 엄마가 그냥 우리 애기 마음 아프겠구나. 아가, 엄마 부자야. 마이너스 통장이 다내 거야. 마이너스 통장 왜좀 봐라. 엄마가 영채가 있는데, 영채님이 마이너스 내가 계속 빚을 내서 쓰잖아. 그럼 영채님이 채워줄 거야. 우리 애기 너무 아파하지 마라. 아가, 그래도 우리 애기 이렇게 속상해서 아파하는 이 마음이 사랑이죠. 아고 이쁘지 내 새끼. 아고 이쁘다. 엄마 마음을 막 이렇게 아우 속상해서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쁘네 우리 아기. 어? 가면서 봐. 이 아기가 이름이 뭡니까? 우리 아기 수행의 온아기입니까? 아 아직 안 왔구나. 인문수행 꼬고 아가야. 아고 예쁘다. 우리 아기 마음 쓰는 게. 헤라 엄마 장난한 거지. 농담했지. 진짜 아프면 우리 아기 걱정할까봐 얘기 하나 안 하지요. 근데 농담한 건데 우리 아기 아파했네. 미안합니다. 우리 아기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애기가 엄마 사랑하는구만. 에마이후 아기입니다. 혜란이 어젯밤부터 몸살이 인생에 꼽을 정도로 심하게 났어요. 후회해 주세요. 자, 이 몸살이 뭘까요? 애정 결핍. 자, 지금부터 10번 외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옆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목으로 지르면 난리 나죠. 경찰 부른다. 이렇게 질러. 그런 아기는.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소리는 안 큰데 여기서 힘이 들어가지. 10번 외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 MIU 아기는 정말 온몸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 사랑받고 싶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 미쳐버리겠어. MIU 아기, 빨리 얘기해봐. 사랑받고 싶어. 이 마음을 얼마나 수치 줬는지. 이 마음이 올라오니까 수치가 뜨면서 온몸을 쑤시게 하는 거잖아. 이 아기야. 세상에 얼마나 벌 받으려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한테 벌 받는 건 어떻게 벌 받냐? 사랑 하나도 못 받고 수치당하는 겨. 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빨리 소리 질러.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다 수치주고 버린 아기는 그게 뜨면 수치만 올라와. 그래서 몸이 막 아프고 몸살이 나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세상에 수치 떨고 다니고 사랑은 못 받고 수치만 받는 거예요. 엄청 무서워요. 우리 아기. 빨리.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혹.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혹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죠? 억수로 사랑받고 싶어? 우리 아기들 봐라. 미친 듯이 열렬하게 받고 싶대. 베를리나가 사랑받고 싶고 준식아기는 심보리는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 사랑 사랑받고 싶어. 죽도록 사랑받고 기부미 사랑? 기부미 사랑? 야 아가 그거 명령하는 거지. 제발 플리즈 이래야지. 뭐 기부미 사랑? 건방지네 이야기 정말. 사랑받고 싶어. 이건 뭐야? 아가, 싶어요?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잖아. 뭐 아닌 척해. 그렇게 은큼 떨다가, 응? 수치만 당하는 거요. 응? 아까 그 아기 누구야? 그가, 그 아기, 응? 그 아기 누구야? 어? 배지영 아기. 사랑받고 싶은데 왜 아닌 척해서 그렇게 수치당해? 인정해야지. 아예 대놓고 하는 거야. 나 그래 나 사랑받고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수치 주면 야너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이러면 나 같으면 이래. 그래 나 받고 싶다. 너는 하나도 받지 마. 난 무조건 받을 거야. 이래야 받는 거지. 인생이 그럼 사랑 한번 못 받고 그냥 죽을 텨? 맨날 양보나 해. 그래 사랑 양보하면 인생 양보하는 거니까. 응? 그렇지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고 양보할 거래. 그리고 혜라 엄마 사랑을 양보해? 영채의 사랑을 양보해? 아이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막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난리 쳤는데, 그 돈과 권력이 축복을 줄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세상 애고들이 저렇게 살아? 사랑에 미쳐야 돼. 사랑받고 싶어야 돼, 여러분. 그 마음에 미쳐야 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면서 그 마음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 수치가 여러분 인생의 마장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도 사랑 못 받고 그냥 서러움 한으로 죽는 거야. 미친 듯이 해서? 그거를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자유롭게 쓸때뭐다 와. 다른 거뭐 돈도 성공도 다 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 표현하라고. 속으로 그냥 얼마나 눌러참았는지. 오늘 온그저 박명희 아가 아주 그냥 누룽지처럼 눌러참았어. 나는 걔가 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거든. 하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미움 쓰길래. 근데 오늘 막 울어. 너무 사랑한다고 우는데 진심이더만 이야기가. 아, 그렇게 표현 안 하니까 사랑 한번못 받지, 수치 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셨죠? 자, 유성취 아기입니다.
헤라님의 호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수치심을 인정하지 않아 좌골신경통으로 한달 넘게 자리에 누워 보냈는데 오늘 호받고 거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비록 저를 위한 호는 아니었지만 나에게 보내주신 호라고 여기고 받으니 신기하게 뜨거운 기운과 함께 좌골신경통이 거의 다 사라지고 허리뼈에만 조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내가 받, 그 사랑은 내가 받으면 내건 거예요. 남한테 주는 사랑도 내가 받는 것으로 느끼고 행복하면 다내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정학입니다, 헤라님. 다른 조장님이 절 무시하듯 얘기하고 행동해서 뭐 기분 나쁜 거 있냐고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조장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진급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안 한다고 했어야 됐다고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다안 좋다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약자를 느끼고 제가 잘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계속 미움이 들어요. 또 밑에 있는 아이 중에 저보다 일을 잘하고 경력이 있는 애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것에 대해 불만도 많고 저에게 와서 부족하다고 하며 수치를 주고 할말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 참 일할 맛이 안 나요. 아픔을 느끼라는 거야, 아가. 열등의 아픔, 약자의 아픔. 그리고 뺏은 아픔. 원래 그렇게 뺏으면 아픔을 겪어야 돼. 뺏고도 사랑받고 싶어 하면 안 돼, 아가. 네가 강자가 돼서 그렇게 미움받는 거야. 네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미움받는 거야. 네가 세지니까. 네가 별볼일 없고 세지지 않고 밑에서 승진도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아기 같으면 아무도 안 그래. 아이고 이쁘다 이래요. 벌써 공격이 딱 들어오면 아하, 내가 에너지가 세져서 이 사람들이 나를 경쟁자로 느끼고 내걸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딱 알아야지 거기서 의기소침해지면 넌 지는 거야. 뺏는 강자가 됐으니까 미움받는 거 당연하다고 느껴야지 미움이 올라오면 안 돼.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 뺏었으니까 당연히 미움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가 용감하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조장으로 올라간 건 그들이 해주는 게 아니야. 본래가 준 사랑이야. 영체가 너한테 준 사랑을 왜 그들이 왈가왈부하냐? 그렇잖아. 아우 미안해요. 아파요. 하고서 너는 아픔만 느끼고 미움받은 아픔만 느끼고 빼앗은 아픔, 가해자의 아픔, 강자의 아픔을 느끼고 직진, 고고씽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윗사람이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 발령을 내거나 널 떨어뜨리면 또 그때 열등의 아픔 느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기죽지 말아라. 일할 맛안 난다고 하지 마. 그들이 널 질투해서 그러는 거니까 일할 맛이 나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건 네 거야. 네가 받았잖아. 모든 일은 영체가 하시고 영체가 준 거를 왜 자기들이 에고들이 시시비비해. 너를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니까 아픔은 느껴.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아픔은 느끼되 그들 말을 무시해라. 알아듣나? 아가야? 김미숙 초원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지난주 꿈에 엄마가 천도되었다고 하자마자 준기 드매트에서 전기 감전이 되어 팔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거 왜일까? 우리 아기 살기. 살기. 아픔을 인정 안 하려는 살기가 올라오니까 아, 우리 아기가 살기가 세구나. 자,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위한 호. 아픈 마음을 무시하는, 버리는 아픈 마음의 호가 있을 거야. 아가, 그것 좀 들어라. 살기야, 살기. 이채훈 아기입니다. 호를 계속 틀어놓고 자요. 자기 전에 누우면 누가 목을 조르는 건지, 내가 누굴 조르는 건지 목이 갑갑해요. 파랗게 지닌 얼굴도 떠오르고, 사악하게 웃는 아빠인지 남자 얼굴도 떠올랐어요. 올 3살 아가는 요새 피부 발진이 올라와 피가 나도록 긁더라고요. 헤라 엄마. 자, 우리 이채훈 아가는 죽임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세요. 죽임당한 아픈 마음이 있어요. 아주 죽임당하면서 되게 수치스러웠어. 그래서 아기가 수치 나가도록 수치 때문에 긁는 거거든. 아기하고 같이 들어요. 죽임당한 아픈 마음에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요. 이렇게 번갈아 듣습니다. 수놓은 별빛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아빠가 암 말기시고 위도 번지셔서 드시지도 못하고 이제 어젠 뇌경색이 오셔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오른쪽이 마비가 오셔서 손도 못 쓰시니 엄마께서 갑자기 화도 내시고 하신다 해요. 엄마께 갑자기 화도 내시고 하신다 해요. 정신도 약간 오락가락 하시는데 저희 아빠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마음 한번 봐주시고 힘주세요. 자, 영체로 싸드립니다. 영체여, 이 가족이 너무 아픕니다. 온 가족이 편안할 수 있도록 영체여, 당신이 인도하소서, 치유하소서. 젤라기입니다. 헤라님 덕분에 엄마에게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 헤라님.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 우리 젤라기. 사랑받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슈퍼챗 그만 쓰시고 저랑 좀 놀까요? 자, 일단 영체 채워먹이 두분 남았으니까 두분더 하시고 저랑 놉시다. 영체 체험담. 자, 이건 했죠? 영체 체험담 무지개님 사연. 은영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 송은영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마음 깨우기 명상에 가서 하나님께 엄마께 감사 인사드리니 체험무기 올려 알았지 하셔서 그랬습니다. 아, 이야기가 무슨 체험 얘기를 해서 제가 체험무기를 올려라 이랬거든요. 너무 귀여우신 헤라임 엄마 20년. 여러분 제가 귀여워요? 여러분은 저를 귀여워서 좋아하나 봐. 귀요미 헤라임 말이 제일 좋아하대. 지난 9월 헤라TV를 통해 직장에서 더 어려운 자리를 제안 받았는데 어찌할까요? 여쭤더니 당연히 가야지 하셔서 노조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막상 맡게 되니 개두려움이 올라와 며칠 잠도 설쳤습니다. 영재 패치를 거의 온몸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간 100명이 넘는 노조원들과 만나면서 정말 100명의 내가 보여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는 많이 방송하고 여러 번 참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초 임금 인상과 승진 인상 협상에 들어가면서 헤라TV를 통해 헤라엄마께 어떤 호우를 들어야 할까요? 여쭤더니 마구 쑤시고 뺏는 마음을 써야 하면서 빼앗긴 무능한 열등이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세 가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추천해 주셔서 열흘 넘게 24시간 내내 호를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협상 자료를 만들고 조직의 윗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 모든 걸 영체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점점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12월 중순 넘어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마지막 주를 기대하며 더 내려놓는 마음으로 맡계명도 신청하고 지리산으로 떠나기 전날 놀랍게도 대표님께 연락이 와 코로나로 힘들다 하시더니 임금도 2.8%나 인상해 주시고 승진 인사도 20명으로 결정했다며 고생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헬 엄마의 호 영체님 덕분이라 여깁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영체 마을을 만나기 전에는 내 청춘 다 바친 직장인데 받은 건 없고 다 빼앗겼다 생각했고 모든 게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헤라 엄마 덕분에 그 미움이 몇 년에 걸쳐 옅어지고 이제는 사랑의 씨앗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후배들이 예뻐 보이고 귀여울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픈 마음이 느껴지기보다는 몸살이 먼저 오지만 이제는 몸살을 신호로 마음물을 보려고 집중해 봅니다. 무의식 정화라는 말에 이끌려 함께하게 된 영체 마을과의 만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헤라 엄마 존재해 주셔서 저에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이야기의 마음 복받을 마음이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야기가 지금 쓰는 마음이 애고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복받는 애고란 이런 것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열심히 하되 집착을 쓰지 않고 영체님께 맡기면서 어떤 결과가 오든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죠? 진인사 대천명에서 애고가 최선을 다하되 영체께 맡기고 달게 받겠다, 어떻게 되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잘 나오니까 이야기는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에요. 애고가 자기를 칭찬하고 사람들에 가서 나 잘했지? 인정해줘.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영체님의 덕분이에요. 공을 영체님께 돌려. 그럼 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영체님이.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기, 아우, 예뻐라. 또 보고 주는 거야. 근데, 미움 쓰는 애고, 복을 못 받을 짓을 하는 애고는요, 막 집착을 써. 할 때. 절대 내 뜻대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영체니까 의탁을 안 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막 애를 써요. 그래서 했어. 그 결과가 나오는데 내 뜻대로 안 나오면 막 미움을 써요. 아픔을 느끼지 않고. 또한 내 뜻대로 나오면 나 잘났다고 막 영체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지. 그냥 내가 잘나서 그래 막나 인정받으려고 돌아다니고. 그게 밉상인 거예요. 밉상 애고야. 그래서 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애고는 교만한 애고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숨쉴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응? 밥 먹고 나서 소화할 때 내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숨한 자락도 본래의 인도가 없이는, 본래의 보호하심으로, 영체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성이 하는 건데 그거를 감사함을 모르고 다나 잘났다고 그런 아기는 큰 그릇이 못 되고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이야기는 딱 그렇게 하네. 어쩜 이렇게 똘똘한 제자가 엄마한테 왔을까잉? 우리 애기 너무 예뻐요. 그냥 마음공부를 몇 년씩 해도 그런 아기들이 있어. 잘났다고 우쭈루쭈루하고 집착 쓰지 말라며 막내 뜻대로 하겠다고 난리치고 자기 뜻대로 결과 안 나오면 미움 쓰고 자기 뜻대로 결과 나오면 나 잘났다고. 그러니 그런 똥강아지 애구들은 맨날 그냥 아픔을 겪는 거야, 아가들아.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헤라 엄마가 이렇게 성장하고 제가 깨닫고 이렇게 이 엄마가 되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라 엄마의 가장 큰 장점 두 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맡은 바 일이라든가 이런 걸할때 절대로 멈추진 않아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제 특징이에요. 집요하게 끝까지 발전시키지 멈추질 않아. 나날이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을 잘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준 거는 잘 잊어버려도 받은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 별명이 결초보은이었어. 옛날에 제 친구들이 져줬어요. 너는 결초보은 이렇게. 그게 뼛속에 새겨.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그 마음 한 자락 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2016년에 제가 아픈 일을 당했죠. 여기 영채마을과. 그때 저희가 망할 뻔했거든. 아우, 또그 얘기하니까 제가 눈물 날라 그래. 근데 그때 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200명이 있어요. 그 200명의 아기들이 여기 망할까봐 탄원서도 엄청 많이 내주고 우리 헤라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렇게 내주고 돈도 막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직장 같은데 이렇게 좀 딜레이 하면서 손해 보면서 막 수행을 막 와줘. 헤라 엄마 없는데도 여기 망할까봐 우리 마스터 아기들 힘 주느냐고 마스터님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그때 받은 사랑이 지금 생각해도 그 아기들이 지금도 제 제자로 오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그 아기들 얼굴을 보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리고 헤라 엄마가 사실 여러분한테 사랑 주니까 여러분이 막 헤라 엄마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헤라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면서 저한테 막 사랑을 주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 덕분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그 사랑은 사실은 영채님 덕분이죠. 영채님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사랑을 받겠어요? 영채가 떠난 헤라는 그냥 아주아주 아주 작고 연약한 여잔데 영채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서 이게 여러분의 사랑을 다 받게 제자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내가 주는 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한 걸 하는 거고 이 정도 사랑을 받는데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아. 살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수행하면서도 그게 받은 게 그렇게 뼛속에 새겨지고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채님이 저한테 복을 주고 저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웠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마스터 아가들 중에도 그걸 받은 사랑을 모르는 아가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왜 그럴까? 여기서 마스터 하면서 엄청 받는데 그거를 감사하지 않는 아기들을 혼내줘요, 제가. 너무 아파서. 지역 리더 아기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애쓰고 거기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 아가들이 얼마나 사랑해 줍니까? 전라 지역 가서 내가 진짜 눈물이 나오는 게 배우성 아가가 전화를 했대. 코로나 때문에 할수 없이 우리 셋만 헤라님한테 사랑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전라 지역 아가들이 되게 서운해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래도 우리 지역장님하고 리더님들이 받는 게 어딥니까? 우리 대신 받아주세요. 이렇게 세상에 그 아기들이 사랑을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 헌신하고 준다고 느끼지만 그대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 거예요. 영채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지역 리더 하게 해서 회원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렇죠? 그거를 감사해야 하지 않고 내가 애쓰고 뭘 해준다고만 느끼는 아기들이 뺏는 아기고 복을 못 받는 아기예요. 내가 어떤 거로 사명을 갖고 헌신할 때는 헌신도 하지만 그거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돼. 그게 기본 자세예요. 복 받을 사람의 자세.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할때 되게 힘들죠. 하지만 아기들한테 사랑을 엄청 받고 있고,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나라에서는 돈을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또 일거리가 떨어졌어. 복을 못 받는 아기예요. 주는 것만 보고 받는 거를 못 받는. 그게 이상한지를 몰라. 뇌 구조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시키면서 제자들 때 제일 아픈 게 그거예요. 이기적인 제자를 볼 때. 영채 마을이 있고 옆에 도반 마스터 아기들이 있어서 자기가 이걸 할수 있고 영채님의 덕분으로. 그치? 헤라 엄마 덕분으로 이걸 할수 있어. 너무 고마워요. 이 일을 해서 이렇게 사랑받아요. 이래야 되는데, 뭐 맡겨놓은 것처럼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고 더 주세요 하는 아기들은 너무 아프죠. 그래서 혼나죠, 헤라 엄마한테. 왜냐면 그거는 인생을 사는 자세 자체가 잘못돼서 절대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뭐 마음이 뭐 관념이 두텁고 나는 애고가 세고 살기가 어쩌고 이거 필요 없어.
이야,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 사랑이 많고 나는 공이 없고 다 공을 돌리고 그리고 막 나는 한 바가 없고 난 받은 게 많아. 이러면 점점 더 축복을 받게 되고 맨날 아우 나는 다 뺏긴 것 같아. 나는 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줘? 이러면 이야기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뺏길 거야.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자식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안 해준 것만 투정했지. 엄마 아빠가 날 놔주고 그분들이 아팠거든. 여러분 가르치고 하면서. 그쵸? 근데 그거를 몰라주면 안 되지. 그쵸? 저는 자라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를 도우려고 노력했던 게 엄마 아빠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사함을 아니까 그래. 그거를 말로 표현 못했던 애고일 뿐이지. 그걸 항상 뼛속 깊이 감사하고 지금도 제일 한이 남는 게 저희 아빠한테 효도 못한 게 사실은 저의 그 엄청난 한이고 저희 엄마한테도 더 따뜻하게 못 해준 게 아프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안 해준 게 아프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가끔씩 미움스지만 그거는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였거든. 여러분 자기 마음을 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야기가 지금 그걸 쓰네. 너무 예뻐요. 마음씨. 그런 아기들 보면 난 그냥 이뻐. 그냥 이뻐 죽겠어. 어쩜 이렇게 마음을 잘 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다 공은 내 공이고 잘못은 다남 탓이고 나는 늘 빼앗기고 있어. 나한테 다 손해보고 있어. 맨날 그래. 그럼 그런 아기가 뭐가 이뻐서 영채님이 축복을 줄까요? 있던 그릇도 다 뺏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꽃비를 뿌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네. 그래서 제가 엄청 마음이 아프고 서운할 때는 어떤 때냐면 제가 엄청 사랑을 줘 마음으로 그 아기를 아끼고 그래서 그 아기가 아플까봐 되게 노심초사하고 되게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줘 그리고 입으로만 뭐 사랑해요 이러면서 내 아픔을 몰라주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사랑을 안 쓰고 미움을 쓸때 진짜 정말 아파요. 근데 내가 별로 사랑 준것 같지 않은데 내가 준 사랑한 자락을 막 이렇게 받아갖고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고 하면서 나한테 사랑을 더 주네. 그럼 내 이뻐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 지호아기. 뭐 그대가 살기가 세고 집착이 어쩌고 괜찮아 집착남이건 뭐건 간에 얼마나 이뻐. 내가 그대에게 마음 한 자락 줬더니 우리 아기가 막 이렇게. 우리 승주아기도. 난그 아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 그 사랑을 혜라님의 사랑을 그냥 쏙 받아서 그렇게 주니. 아, 이쁘지, 내가. 그런 아기들은. 근데 투덜대면서 혜라 엄마한테 그거밖에 안 줘요? 이러면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엉덩짝을 펴줄 거야. 엉덩짝을. 지금도 우리 모두는 영체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 나누게 살수 있게 하고, 이렇게 헤라 TV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감사해, 이 순간도 영체님께. 왜? 여러분처럼 이쁜 아가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제가 요즘은 아프기도 하지만 되게 행복해요. 여러분처럼 이쁜 아가들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왼복이 터져갖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쵸? 여러분이 막날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마다 제가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우리 아가들이 날막 업어주고 오늘 박명이 아싸 아가도 날 업어줬다오. 내그 아기가 그런 날이 올줄 몰랐어. 나를 업고 ROS 하러 왔는데 거기를 빙빙 돌고 안 내리고 싶다고 막 이러고 내가 그 아기 보고 주는 마음 쓸테요? 그랬더니 쓰는데 그래서 목걸이 내놔봐. 그러니까 목걸이 내놔. 귀걸이 내놔봐. 귀걸이 내놔. 그래서 이렇게 영체 담아서 주니까 막 좋대요. 이 아기가. 모든 아가들이 그렇게 주는 마음에 사랑을 쓰면 삶은 금방 변하지, 그렇죠?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야 주는 사랑을 쓸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채님을 만나고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거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눈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헤라 엄마를 볼수 있고, 귀가 있어서 헤라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저도 눈이 있어서 우리 엄마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아기들 이렇게 글쓴거볼수 있고,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볼수 있고, 아. 너무 행복하지, 아가들아. 아, 나는 정말 우리 승주 아가가 마지막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명언인 것 같아. 나 헤라 엄마도 태어나길 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기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태어나길 너무 잘했죠, 제가. 너무 잘했어요, 태어나기를. 아우, 나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 정말. 아픔이 크면 눈물이 자꾸 나오지요. 자, 5년 주아기. 혜라님, 지난 마음 세션에서 저에게 사업가의 피가 흐른다고 해주셔서
이런저런 구생할 때마다 점심시장은 나 혼자 해야 하는데 누가 와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게 뭐, 무슨 이런 마음이 있어. 이 생각이 한참 들더니 요즘은 좀만 제 뜻대로 안 되면 기어코 사이코 살인마들이 이런 마음에 끄달렸을까 싶을 정도로 잔인한 살기가 마구 올라와요. 가만히 느껴보면 치아가 딱딱 부딪힐 정도예요. 아무리 풀어내기 하고 인정해도 미친 듯이 올라와요. 괴로워요. 아가,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어마어마하다. 너는 가해자 피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잔인하게 죽임당한 아픈 마음의 호. 알았지? 두 가지를 듣는다. 감사랑 악입니다. 헤라님, 어젯밤에 헤라님이 끼시던 금목걸이가 망가져서 주는 거라며 제게 주셨는데 목걸이가 굵어 보여 엄마 드릴게요 했더니 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꿈일까요? 궁금해요. 이거는 아가 개꿈. 별 의미는 없는데 헤라님이 출연했다는 건 이미 네가 그 우리 아기 속에 영체님이 들어가서 돌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 치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망가진 거를 치유하는 금목걸이가 망가졌다고 그랬지. 너를 상징해. 그래서 네 너를 치유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야. 어떤 특별한 다른 암시가 아니라 아 영체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아기? 자. 윤수경 달림 이야기 2월 26일 355기 신청했는데 지금부터 덜덜 떨려요? 잘 뚫고 엄마께 갈게요. 화이팅! 잘 뚫고 와라, 아가. 곽희자 아기. 제가 살아 있었던 이유입니다. 헤라 엄마 이랬어요. 자, 유민주 아기. 오년주님 화이팅. 문화류 씨는 가해자 피해자가 센가 봐요. 너도 문화류 씨구나, 아가. 자. 헤라 엄마를 만난 건 기적이에요. 우리 아기들 만난 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좋아해요. 그 뭐죠? 이선희 아기의 너를 만난 게 기적이라는 가사 있죠. 기적이었음을 네가 나에게 기적이었음을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나에게 기적이 되는 순간이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잖아. 근데 정말 기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모르고 사네.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인데 인연이 기적인데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이 저에게 기적이었음을. 이 순간도 기적이고 앞으로 그럴 것임을. 저는 알고 있죠. 지원하게. 헤라님, 전에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총살 당하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일까요? 일어나서도 식겁했어요. 에고들이 죽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헤라 엄마만 보면 눈물이. 우리 아기가 아픔이 커서 그래요. 헤라 엄마가 아픔이잖아. 아픔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 아픔이 사랑이라 그건 눈물로 표현이 되는데 헤라 엄마를 보면 아픔이 올라오면서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김혜정 아기. 맨날 죽고 싶었는데 수행하고 사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 진실한 감사를 해주신 헤라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우리 아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죽고 싶으면 안 되지 우리 아기. 사는 게 재밌어져요. 정미 박아기. 마스터님 토바님들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자. 여 우리 아기들이랑 오늘 30분 남았는데 뭐 하고 놀까? 응? 뭐 하고 놀까요, 여러분? 자, 조금 내려 보세요. 조금 내려 보세요. 헤라 엄마도 저에게 기적이었음을. 자. 기적이 현실이 되는 영체 마을, 우리 경화가.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나서 기적 같은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면 도인이야.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나서 기적 같은 사랑을 하면서 기적 같은 사랑을 늘 체험하는 영체 나라를 건설하고 영체 지구가 될 때까지 영체 사랑을 알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심포리 아기. 헤라 엄마 사랑해요. 주는 사랑을 하도록 늘 마음 보며 살게요. 사랑 달라고 고마운 줄 몰랐던 저를 참회합니다. 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 기적입니다. 호 Q&A요. 19금 뭐 여러분이 어떤 질문하든 제가 대답해 드릴 거예요. 원하는 질문하세요. 19금이든 호에 대한 Q&A든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같이 불러요. 근데 나이 노래 잘 몰라. 그리고 이 노래 어렵더라고요. 헤라 엄마가 노래를 잘 못해. 단순한 노래는 하는데. 그래서 그게 불러주고 싶은데, 아, 내가 연습을 맹렬히 해서 다음에는
불러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반주를 하면 또 유튜브에서는 잘린다며. 반주가 들어. 그러니까 생음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노래 실력이 안 돼, 헬엄마가. 최점순 아기는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과 고통의 수행은 헤라님을 만나기 위한 워밍업이었나 봐요. 그냥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에휴, 엄마도 우리 아기 보면 너무 행복해. 우리 아기 참 귀여운 아기야. 나이가 많아도 3살 같은 그 순수함이 있죠. 순진함이.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기 너무 사랑하나 봐요. 내오미,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아유, 나도 나, 가야. 응? 그 Q&A 하라니까? 글쎄, 질문을 하면은,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같이 불러요. 아니, 내가 이제 불러야지 우리 아기들이 부르는데, 여기 아는 아기들, 야, 우리 효정이가 좀 불러보면 어떠냐? 효정이 알아? 생음악으로 할수 있어? 지금 이야기가, 채팅을, 우리 효정 가수가 있는데, 아이씨, 이제. 밑에 아기를 불러 올려. 그리고 네가 노래를 아참 노래 불러 줄라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네. 응? 엄마 목걸이 넘넘넘 예뻐요. 진주 목걸이. 지호님 짱 하셔서 조금 올려 보세요. 질문이 나오면 해줄 텐데 쭉 올려 보세요. 이제 없나요? 오, 여기까지 다요? 있네. 태몽풀이. 그래, 태몽풀이도 한번 질문을 하면 제가 한다니까. 베리아기 헤라엄마 호 계속 듣고 있는데 요즘 들어 생식기 부분에 진동이 많이 느껴져요. 원래는 다리 부분만 울렸거든요. 수치 때문에. 오, 수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헤라엄마 젤리 좋아하세요? 네, 젤리 예전에는 많이 좋아했는데 요새는 많이는 아니고 있으면 조금 먹고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헤라님 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아요? 명체가 도니까, 현지 아가야. 천사아기 헤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힘들게 찾아 헤매고 다녔나 봐요. 엄마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준이야기, 경매하는 날 눈에 바늘이 찔린 것처럼 아팠는데, 그 후로도 자주 눈이 찔린 듯 아파요. 무슨 관념일까요? 눈 따끔, 수치. 빼앗긴 수치예요. 우리 준이야기는 경매에 계속 들어와서 그 수치 청산해서 다 나가면 괜찮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약입니다. 헤라님 명체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즐겁게 느끼면 자연스럽게 호가 퍼져나가겠지요? 굳이 전파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죠? 네. 필요한 사람한테 가볍게 알려주면 되고요. 애쓰지는 마세요. 그냥 내가 그걸 받고 행복하게 살면 그냥 전파가 됩니다. 노지호 아기. 뒤에 장미 이뻐요. 이거 전라도에 갔을 때 그 아기 누구죠? 꽃나무 아기가 준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게 무슨? 아주 그냥 너무 예뻐서 지금 이거 쓰려고 가져왔고 요거는 전라도 그 누구 아기더라? 우송이 아기가 준 스탠드 또 이렇게 갖다 놨어. 자, 그 다음에 음치를 위한 호소리 울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음치를 위한 자, 아이고 아이고 아틀리에님, 헤라님, 제가 호를 작은 방에 컴퓨터 24시간, 안방에 24시간 틀어놓는데요. 저번에 호의 파장이 겹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집에 한 군데만 틀어놔야 되나요?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거를 틀어놓는 게더 좋아요. 헤라님, 꿈속에서 자신이 자꾸 죽는 건 무슨 꿈인가요? 좋은 거예요. 에고가 죽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영체가 있으면 헤라님 꿈을 꿨구나요? 그렇지 않아요. 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호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호는 영체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나중에 그왜 그러신지는 나중에 이유를 꼭 영체님은 날뭘 시키고 하고 나면은 나중에 알게 하더라고요. 호를 준 이유를 알수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호가 나중에는 제가 사라져도 호는 남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호를 통해서 어떤 다른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나보면, 5년, 10년 지나보면 알겠죠? 어제 헤라님 자라 스웨터 갖고 싶어. 어제 헤라님 자라 스웨터가 뭐죠? 어제 헤라님 자라 스웨터? 어제 제가 입은 자라 스웨터. 그건가? 그거 경매 내놓을게요, 아가, 그럼. 어제 우리 아기들이랑 딸기 먹고 먹방 찍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카라. 이렇게 길게 있는 거. 그거 내놓을게요, 그럼. 지금도 계속 호 들으면서 실시간 듣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존재할 때는 여기서 에너지가 나가니까 호안 들어도 돼요. 제가 안 보일 때. 물론 뭐 이렇게 동영상이니까 옆에 있지 않으니까 호 들으면 좋겠네요.
재미로 보는 혈액형 풀이? 자, 근데 혈액형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혈액형보다는 그 사람이 자란 고향,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이름은 누가 짓나요? 머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잠재의식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듣고도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알수 있고, 태어난 고향을 보고, 산세나 지형을 보고도 알수 있어요. 무지개 송은영 아기.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헤라 엄마 사랑에 눈물이 흐릅니다. 오야, 우리 애기 아구 이쁜 애기. 엄마의 뜻대로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사랑해. 지원 아기. 저는 태몽이 검은 용이 강해서 헤엄치는 꿈이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가, 너는 꼭 공부해야 되는구나. 검은 용이 승천을 못하고 강해서 헤엄치잖아. 검은 용이 황금빛 용이 돼서, 빛나는 용이 돼서 승천해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네가 이 공부할 걸 암시하는 꿈이네요. 은수아기. 태몽은 해바라기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꿈이라고 하는데, 풀이가 궁금해. 네가 공부되면 해바라기는 되게 기쁨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을 엄청 기쁘게 해주겠네. 우리 은수아기. 엄청 좋은 꿈이네요. 너는 세상 사람들을 엄청 즐겁게 해주는 아기가 된다는 뜻이야.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란다. 엄청 좋은 태몽이에요. 야미아기 헤라님 옷이랑 잘 어울리고 이뻐요. 오늘 좀 소녀스럽지 않나요? 오늘 좀 제가 단아하게 입었습니다. 남친 꿈에 저승사자가 자꾸 데리고 가려고 지켜본다는데. 자, 죽임당한 아픈 마음에 호를 듣게 하세요. 죽임당한 아픈 마음에 호. 그리고 남친은 빨리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살기예요. 그건 정말로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꿈이니까. 죽임당한 아픈 마음에 호 듣고 가능하면 맞게 명해 오게 하면 좋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악입니다. 지난날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서 참회합니다. 네, 이걸 참회 많이 해야 돼요. 모든 아가들이. 지혜원, 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영채님이 하라고 했다니까요. 장미꽃 태몽 뜻은 뭐예요, 엄마? 아름다운 여자, 예쁜 여자를 뜻해요. 향기로운 여자, 매력 있는 여자, 이런 걸 뜻합니다. 제 태몽이 아기 사자가 나와서 엄마 팔을 물었는데, 저는 무슨 아이일까요? 용감한 아기. 용감하고 옛날 같으면 막 장군이나 이런 거로 출세한 아기인데, 우리 노지우아기는 나중에 좀 에너지가 세고 크게 된 어떤 지도자가 될 아기예요. 사자는 맹수의 왕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아기를 태어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아기는 지도자가 될 멋진 남자 아기란다. 사랑스러운 나아기. 헤라님, 오늘따라 눈물이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걸까요? 헤라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오늘 아픈 일이 많아갖고, 헤라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헤라 엄마도 한바탕 울고 아픈 일이 있으니까. 아, 우리는 도인은 아픈데 안 아픈 척.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도인 이러잖아. 그건 도인이 아니야. 도인은 아픔은 그냥 앙앙 울고 아프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아픔이 여러분을 공명시키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아픔은 사랑이거든요. 사랑해서 아픈 거고, 그래서 우는 거니까. 경매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 두려워야 돼요. 그 두려움이 청산돼. 뺏길까봐 두려움 보는 게 너무 아픈 거야. 안 해도 좋아요, 아틀리아게. 일단 들어와서 그 두려움 느끼고 청산하세요. 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거 보는 것도 두려우면 어떡할 거예요? 인생은 그럼 다 뺏기고 산다. 그거 보는 것도 두려우면. 호소리 들으면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져요. 진짜 얼음처럼요. 왜 그러냐면, 러브잉 로즈하기는 마음을 다 버렸어요. 아픈 마음을. 그러니까 호가 아픈 마음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사랑인데, 아픈 마음 다 버렸잖아. 계속 들어서 얼음처럼 됐던 이게 다 나가야 돼요. 그게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하여튼 다 얼음이 나가고 정상적이 돼야지 다 버려진 거예요. 냉살기가 나가는 거죠. 곽희자기. 엄마 목걸이 딱제 스타일인데 어느 제품인지요? 자, 요거는 디올이에요. 이건 비싼 거야. 명품이에요. 귀걸이랑 요 목걸이랑 이거 반지랑 세트예요. 어우, 우리 아기는 막 명품을 딱 알아보는데, 요거는 제가 명품입니다. 자, 추위를 잘 타는 거왜 그런 걸까요? 냉살기. 냉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원 아기, 혼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영채가라고 했다니까, 아가야. 나 미치겠네. 영채가라고 했어요. 호두따 보니 몸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어우, 그거 좋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프다는 건 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채님이 치유하고 있다는 거 좋은 거죠. 호들을 때 이어서 계속 들으면 효과가 좋은가요? 출근하다 듣는데 한 시간이 안 돼요. 아, 상관없어요. 잠깐 듣든 오래 듣든 상관없어요.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으면 좋고, 이어서 들으면 더 좋죠.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계속 들으면, 여건이 되는 만큼 들으시면 돼요. 오, 제가, 요 엄청 밑으로 많이 있네. 가만있어 보자.
아우, 참, 여러분이 많이 올렸구나. 쭉 올려보세요. 그러면. 아우,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밑에가 많잖아. 아, 아틀리아기. 헤라엄마는 텅 비었는데 스스로 수행을 아직도 하세요? 어떤 수행을 하시나요? 스스로 하지 않아요. 영체님이 시키는 거야. 어떻게 시켜요? 나에게 인연을 보내요. 아픈 아기들을. 그걸 딱 받았을 때, 텅 비었지만 그걸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이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한 거예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보림이 덜 돼서.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제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스스로야 뭐할 필요가 없지. 근데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게 도력인데 그게 아직 받았을 때 이걸 치유하는 이게 내보내서 금방 비워야 돼. 받고 바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림을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머리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보내줘요. 알아서. 어느 부분이 약한가? 어떤 마음을 덜 청산 내가 이렇게 바로 못 받아주는지 알고 본래께서 영체께서 보내주면 그 아기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기를 통해서 제가 그 마음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제 에너지장을 넓히죠. 쭉 올려보세요. 제 토목은 5년 주아기. 어떤 할머니가 하늘에서 조개를 들고 내려오더니 그 안에 아기 두 명이 있었대요. 엄마가 한명안 왔는데 그게 저예요. 무슨 태명이에요? 조개를 들고 내. 야, 이것도 이야기. 우리 아기들은 아주 태몽도 범상치가 않네요. 그것도 아주 큰 태몽이죠. 왜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자체가 이미 마음, 신성을 의미하고요. 조개라는 것도 거기서 태어난 게 진주잖아? 거기서 한 명을 고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도, 5년주 아기도 깨치면 엄청 큰일을 할 아기. 마음 공부가 돼서 마음과 관련한 일을 할 아기군요. 신성을 전할 아기예요. 쭉 올려보세요. 송영권 아기. 꿈에 헬라 엄마가 만찬을 차려 놓으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떤 꿈일까요? 오, 우리 송영권 아기한테 어떤 기회가 온다는 꿈 얘기예요. 기회가 올 거예요. 어떤 기회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체님이 우리 아기가 어떤 기회가 올때 잡을 수 있게 기회를 줄 거예요. 기회가 왔는지 잘 포착하고 센서를 이렇게 더듬이를 하고 계세요. 김현지 아기, 저는 엄마가 있는 안방에 호랑이가 들어오는 태몽이었다는데 궁금해요. 우리 현지 아기는 그러니까 모순만 여잔 거야. 남잔 거지? 내면은 남성성. 남자 같은 호랑이, 장군이죠. 완전 에너지가 세고 장군감. 남성성을 쓰면서 일하고 그럴 아기가 태어난 거죠. 쭉 올려보십시오. 용이 승천하는 꿈. 꽃뱀 두 마리. 꽃뱀 두 마리는 이게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아서 수치 청산을 해야. 그래야 귀엽게 뿜뿜 살고요. 용이 승천하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닦을 아가들이 다 왔군요. 차윤정 아기는 헬 엄마 그저께 꿈에 헬 엄마가 저희 엄마 아빠를 세션해 주셔서 엄청 감사했어요. 오야. 콩콩아기는 저는 태몽이 물속에 흰 아기 돼지가 진주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기도 이게 깨닫는 꿈이에요. 진주가 나오는 건 여러분, 진주가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보석이 되는 거잖아. 그것도 깨달은 거 관련이 있어요. 이보다마기, 반짝반짝 이쁜 금붕어가 가득한 연못 태몽은 무슨 꿈일까요? 이쁜 금붕어. 우리 아기는 돈을 번다는 뜻인데, 이쁜 금붕어란 얘기는 돈을 벌게 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뜻이고요. 김미숙아기, 빛이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 빛나는 크고 예쁜 풋고추는 뭘까요? 쌍둥이 아들 태몽입니다. 아들 태몽이죠. 크고 예쁜 풋고추, 아들을 의미해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영롱아기, 엄마가 태몽에 백호를 만났는데 백호가 다정하게 엄마 옆으로 왔대요. 태몽의 의미 알고 싶어요. 이 백호아기도 이게 여자면은 남성성을 쓰는 아기, 남자면 당연히 용감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아들 태몽은 오픈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귤두 개를 땄어요. 귤두 개를 땄어요. 오픈카를 달리다가. 이 아기는 그 아들들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아기들이 있네요. 되게 활기찬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금승자기, 울은 스손님 웃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은소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지요. 그렇죠. 우리 운수학이 웃음 엄청 예쁘지. 수현 씨 막입니다. 매니 씨 정장 입으신 왕애라니 완전 제 심장은 녹용유 해라니 제 심장 책임지세요. 와라 아가야. 네, 책임지지. 오너라 이리 오니라. 아빠가 책임지지. 남자 왕이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 제가 왕파동 나오는 거 느껴졌나요? 수염 씨 마개는 느껴졌나 봐. 황제가 딱 올라와서 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칸 마음 느끼면서 제가 행복했다니까. 김정희 이야기. 헤런마이 노래는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셔서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강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커다란 사과가 품에 들어오는 태몽인데 어떤 뜻일까요? 예쁜 여자 아기를 낳는 꿈이죠? 사랑받겠네, 우리 아기. 강연아기.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다정하게 제 옆에 저를 지켜주는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꿈일까요? 우리 현아아기는, 영채님을 만나게 된다는 예시를 받은 거네, 꿈에서부터. 감사랑아기는 아들 태몽인데 바다에 큰 개구리가 헤엄치는 태몽 궁금해요. 아기가 넓은 세상으로 나가겠네요. 개구리가 바다에 있지 않잖아. 근데 바다로 간다는 건 출세한다는 뜻이에요. 헤라 엄마, 저는 오오제 이름에 영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영채에 영이 있어서 더 좋아졌어요. 그랬어? 우리 애기? 아유, 영자가 얼마나 좋은 건데 영채에 영자라고 해. 이제부터 영채요. 엄마, 저는 왜 연충일에 태어났을까요? 6월 6일에? 엄마 어떡하니? 헤라 엄마가 마음 공부하러 입문한 날이 2006년 6월 6일인데 우리에게 엄마 만나러 왔네. 송년새라기. 헤라님 여자인데 호랑이 태몽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처럼 산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용감한 남자로 그냥 뿜뿜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산다는 거야. 수놓은 별빛 아가야. 그러니까 헤라 엄마한테 왔네.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헤라님 전 용띠이고 태몽으로 용구 껐어요. 임채정아기. 우리 임채정아기도 남자네 거의. 너도 헤라 엄마한테 와서 큰일을 하려고. 큰일을 할 사람들은 용 꿈이나 호랑이 꿈 많이 꿔요. 많이 받을 아기는 좀 귀엽거나 막 꽃이나 이런 거로 사랑을 많이 받는 꿈을 꾸고. 아잘 타카. 이거 잘 모르. 못 읽겠어 아가. 태어나서 모두를 위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헤라 엄마. 우리 아기들도 태어나서 이렇게 헤라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송수진 아기. 저희 태몽은 엄마께서 딸기밭에서 알 굵은 딸기를 따고 계셨대요. 난 딸기 좋아하니까 우리 아기. 너무 좋았겠는데. 알 굵은 딸기. 사랑을 많이 받고. 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랑 많이 받는 아기가 된다는 꿈이에요. 맛조개? 맛조개 꾸꾸는 건참 특이하네요. 맑은 물 절벽 아래 제비둥지에 제비 새끼들은 뭘 뜻하나요? 맑은 물 절벽 아래 제비둥지에 제비 새끼들은 뭘 뜻하나요? 아, 이거는요 뭐냐면 굉장히 맑고 영혼이 맑은 아기를 뜻하는데 대신에 조심해야 돼요. 이 아기들은 잘못하면 절벽 아래 제비둥지니까 제비 새끼들이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잘 보호해서 키우면 아주 맑은 아기가 된다는 거. 제비 새끼들이 크면 날잖아, 그치? 비상하게 된다는 꿈이죠. 잘 키워서, 소중하게 키워서 비상하늘, 인물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까만 말이 황금새가 소가 되어 나타난 꿈. 이것도, 이건 깨달음의 꿈인데요? 자, 저는 태몽이 가지밭에 가지가 주렁주렁 밭을 가지를 태우며 피어났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대의 삶에 굉장히 풍요로움이, 사랑도 많이 오고, 돈도 오고 그러면서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죠. A형인 사람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제가 A형이에요. A형인 사람이 약한 듯한데 되게 강해요. 그리고 되게 소심한 것 같은데 의외로 안 소심하고,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면이 세게 있고요. A형인 사람이 사실은 반전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약해 보이는데 강하고. A형인 사람이. 소심할 것 같은데 또 대범한 면이 있고, 그렇죠. 자. 아니, 아틀레 이야기는 아까 제가 대답했는데 계속 올리는 거 뭡니까? 우리 아틀레 이야기는 제가 답을 줘도 아틀레 이야기하고 또 어떤 아기 두 명이 계속 그러네? 제가 아까 대답했어요. 앞으로 돌려서 들으세요. 태몽이 없어서 슬퍼요.
태모 없는 아가들은 없어서 또 좋은 거예요. 슬퍼할 거 없어요. 베를린 아가, 맞아요. 오늘 헤라 TV 유난히 아픔과 사랑이 많이 느껴져요. 우리 아가들은 반도사야. 이미 마음공부 다 됐구만. 아픔과 사랑을 막 엄청 느끼네. 헤라 엄마가 오늘 아픔을 많이 느끼니까. 이채윤 아기, 하얀 물용이 승천해서 어떤 아주머니가 복주머니 주셨어요. 초등학생 때 충북 청주 저산리에서 태어났어요. 이수진에서 이채윤으로 개명해서 모든 자기 이력을 써. 우리 아기는 헤라 엄마 만나러 태어난 거야. 하얀 물용이 승천해서 복주머니, 그 어떤 아주머니가 헤라 엄마고 복주머니가 영채다 아가야. 아니, 모든 게 투명하네. 우리 아기, 얼른 와, 엄마한테. 알았지? 경매 어떻게 들어가나요? 아, 경매 그 떠요. 그 유튜브로 하죠? 유튜브 경매 사이트가 떠요. 알람이 이렇게 뜨면서 들어오라고, 어느 사이트로 들어오라고 다 될걸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 그 헤라TV 팀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헤라엄마 아픈 마음에 호해드리고 싶다고. 자,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두 호합시다. 제가 호할게요. 아픈 마음에게. 나는 너무 사랑해서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해서 사랑받고 싶었는데 배신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기쁘게 하지 못한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이런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이 잔뜩 매달린 감나무. 헤라님, 스텔라기예요. 태몽에 파란 감이 잔뜩 매달린 감나무가 나온 건 무슨 뜻일까요? 파란 감이란 건 없죠. 근데 그게 나왔어. 불가능이 가능으로. 우리 스텔라기도 빨리 엄마한테 오세요. 파란 장미랑 똑같은 거죠. 기적이 된다는 얘기야. 그대의 존재가. 깨달아야 되겠죠. 빨리 오십시오. 튀어 오십시오. 임현정아입니다. 내일 오후 24시간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엄마 축하해 주세요. 궁디팡팡 칭찬해 줘요. 오야, 궁디팡팡. 자, 이야기를 대신해준다. 네 없으니까, 너 남자아기, 여자아기인데, 할수 없어. 얘 여자랑 임현정아, 이러세요. 임현정아, 아니 팡팡팡! 아구 잘했네! 우리 아기, 아구 잘했네! 이남표 아기, 저는 태몽에서 용궁의 궁궐 안에서 궁녀 3,000명이 저에게 부채를 붙여주고 있었다는데요. 현실은 왜 정말. 현실은 그럼 궁녀 3,000명이 너에게 부채를 붙이는 게 아니라 너를 갖다 공격하니? 아가. 나 미치겠다. 우리 남편. 아가, 너는 엄마한테 잘 왔어. 용궁의 궁궐에서 그럼 용왕님이지? 궁녀 3,000명이 부채를 붙여주고 있는 거. 너 용왕이 된다는 건 깨닫는다는 거잖아. 깨달아 현실이 바뀌지? 이 녀석아. 왜 알아, 엄마한테 요새. 나 이게 왜 이렇게 웃겨? 궁녀 3,000명이 부채를 붙여줬는데 현실은 왜 여자가 한 명도 없냐? 안 오니까 마음공부를 해야 돼. 네가 용왕이 돼야 그렇지. 아우 나 미치겠다. 아우 참네. 웃긴다. 나나나. 아, 제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저희 아빠가 떡국 두 그릇이랑 다이아몬드 반지 두 개일 것대요. 떡국은 새해를 시작하죠. 그렇지. 그리고 떡국떡 하면은 새해 첫날 먹는, 그러니까 처음을 여는 사람이란 뜻인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가장 귀한 거잖아. 처음 마음의, 제가 그냥 해석했어요. 마음의 시대를 처음, 그거를 저도 풀이를 못했다가 이 공부하거든. 마음의 시대를 처음 여는, 떡국 열듯이 세상을 처음 마음의 세상을 여는 사람.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하고 세상 모든 존재를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고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지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 이런 게저 아닐까요? 제가 한번 제 태몽을 풀이해봤습니다. 갑자기 짬뽕 먹고 싶, 아우 짬뽕 먹고 싶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저안 되겠어요. 너구리라도 하나 끓여 먹고 자야 되겠어. 짬뽕 대신 너구리, 얼큰한 맛. 달걀. 근데 파송송이 없는데, 그리고 저 달걀 너무 오래됐어. 저거 한달된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상했겠죠? 여러분, 달걀 한달 되면 상해요? 냉장고에 있었는데. 상하나? 하여튼 저 달걀을 깨놓기 전에 한번 내가 이렇게 딱 해보고, 아, 상했으면 아니고, 파송송도 없어. 아, 이따가 가져오라 그럴까? 아틀리아기. 헤라님,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집 베란다에 새들이 가끔씩 찾아. 좋은 거.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친구하자, 새들이. 우리 아기가 마음이 예쁜 아기니까. 엄마, 오늘은 간식 안 드시나요? 간식이,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너구리 끓여 먹으려고. 헤라님 사진 보고 회사 사람들이 여동생이냐고. 오호, 경태하기. 니 지금 엄마를 놀려? 얼굴이 닮았는데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인대요. 아가, 그럼 망발을 하면 돼. 경태, 니몇 살인데? 정말 꼬맹이가. 너 30살이잖아. 엄마 52. 이게 그냥, 응? 새벽 공기. 저는 태몽이 복숭아 꿈이었다. 저는 복숭아도 좋아해요. 딸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복숭아인데. 복숭아가 몸에 굉장히 좋고 따뜻한 과일이죠? 사람들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밝혀주는 악인가 봐. 자. 태몽 얘기했잖아요. 헤라님 태몽은 뭔가요? 노지와겐데 제가 얘기했어요. 쭉더 올려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아, 뭐, 얼마 안난게 11시야. A형, B형 나왔는데, 이제 가야 돼, 아가들아. 진작 아까 묻지. 태몽이 산신령이 가리킨 곳 파보라고 해서 봤더니 산삼이 나왔대요. 허, 태균아, 너도 되게 좋은 꿈이네. 너도 깨닫겠네. 너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야. 산삼이 엄청 귀한 거잖아. 산신령이 나타난 거는 대단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고. 그거는, 응? 아유,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아우. 쭉 올려보세요. 아구,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11시라 가야 돼, 엄마는. 왔다시 오영데스. 왔다시 오영데스 대답할 시간이 없다. 오바. 자, 황금용. 어우, 좋은 태모 많구나. 자. 헤라 엄마 호 들으니까 온몸이 후끈후끈해요. 자, 요번 목요일 날 봐야 되겠네. 여러분, 목요일 날 두려워서 못 들어온 아가들. 아니, 그게 두려우면 정상이 아니죠? 쏘지 않으면 돼. 와서 그냥 이렇게 청산하세요. 두려움 올려서. 아, 그것도 자기가 갚는 걸확못 써주면, 그 마음 못 써주면 멋지게 못 살아, 우리 아기. 맨날 찌질하게 덜덜덜 떨면서. 에이구. 알았죠? 그 양말이나 조금 소품 같은 건 제가 싼 가격에 1,000원 막 이렇게 해갖고 내놓아서 한번 뽀뽀 쏘게 한번 해줄 테니까 그막질 몇천 원 몇만 원까지는 질릴 수 있잖아 아가들아 그치? 질릴 때그뭐 1,000원 몇천 원에도 막 올라와요 마음은 응? 알았죠 여러분? 자 우리 아기들 이제 저는 물러갈 때가 됐어요 이 아기의 궁뎅이 팡팡을 우리 아기들이 다 자기라고 생각해 이 아기가 자기 이름 불러봐 각자 나야 이렇게 불러봐요 누구야 누구 저는 누굽니다 헤라 엄마 사랑 주세요 궁뎅이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궁뎅이 아이고 우리 아기들 수고했죠 오늘 코자요 우리 아기들 아이고 수고했어요 우리 아기들 아이고 이뻐라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 뽀뽀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뽀뽀해 준 거야 그치 궁뎅이 팡팡 해줬으니까 오야 궁뎅이 팡팡하고 엄마한테 뽀뽀 받으니까 어때 우리 아기들 아이고 좋아라 자, 엄마는 이제 물러가야 되겠어요. 우리 애기들이랑 더 놀고 싶지만, 다음에 내가 꼭 한번 이선희의, 그대, 그 뭐죠?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내가 저기 효정 아기한테 개인 레슨을 받아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기대해줘, 좋아요,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